오늘은 암에 좋다는 이것, 잔뜩 먹었더니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뭐, 암 환자든 암 환자가 아니든 몸에 좋다는 이유로 이것을 아주 많이 드실 거예요. 특히 이제 암과 같이 큰 병에 걸리신 분들은 일부러 더 많이 챙겨 드실 텐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도 막고 병도 막는 항산화 밥상이라는 책입니다. 장기간의 역학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은 암 예방과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식품은 결국 채소와 과일입니다. 아마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채소와 과일들에 들어있는 다양한 암을 예방하는 성분들 소개해 드렸고, 또 이것들 많이 먹으라고 강조를 드렸죠. 결국 암을 예방하는 식생활이라는 것은 매일 여러 가지 채소와 과일을 먹고 고기를 적게 먹는 것입니다.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암 예방 물질은 그럼 무엇이냐?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수 있는데요. 비타민류, 식이섬유, 피토케미컬입니다. 특히 여기서 피토케미컬은 채소와 과일의 색소나 향기, 쓴맛 등을 내는 화학 물질을 의미하는데요. 물론 이 피토케미컬이 이제 식물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자기를 뜯어먹거나 자기를 막 해치려는 그런 뭐 생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사과의 뭐 빨간 껍질, 뭐 허브의 약간 그 독특한 향, 이런 것들이 식물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일종의 독성 물질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먹으면은 우리 안에 나쁜 것을 없애는데 도움을 받는 거죠. 이 피토케미컬 중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것이 적포도주나 코코아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종류입니다. 그 밖에 뭐 당근의 베타카로틴 등의 카로티노이드, 마늘이나 파 등의 향기 성분인 함황 화합물, 허브나 감귤류의 향기나 쓴맛 성분인 테르펜유, 버섯에 함유된 베타글루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피토케미컬입니다. 이 피토케미컬은 식물에서 합성이 됩니다. 양파에는 폴리페놀의 하나인 케르세틴 외에도 함황화합물을 비롯한 다양한 물질들이 들어있습니다. 몸속의 효소나 단백질, 탄수화물, 핵산 등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주목할 것은 다양한 상호작용을 일으킨다는 건데요. 오늘 이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채소나 과일에서는 균형을 이루면서 이게 가능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한 가지만 인위적으로 분리해서 만든 보충제, 뭐약 같은 거죠. 이런 것들보다는 식품을 통해서 피토케미컬을 섭취하는 것이 암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이런 피토케미컬에서 나온 이제 특정 영양분들, 뭐 비타민을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베타카로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강기능식품의 형태로 우리가 사서 먹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뭐 암을 치료하는데 혹은 뭐 다른 병을 치료하는데 좋다는 그 성분만 딱 뽑아가지고 약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속에 있는 효소나 단백질, 뭐 탄수화물 이런 것들과 상호작용을 일으켜야 돼요. 근데 그 특정 성분만 먹으면은 상호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분리해 맞는 보충제보다도 식품을 통해 피토케미컬을 섭취하는 것이 암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최근에 본 이제 책을 보면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완전히 쓸모없다, 효과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진짜 한번 제대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정말 이게 우리 몸에 작용해서 그 성분들 우리가 뭐 사과나 뭐 감이나 귤이나 뭐 기타 채소 같은 걸 먹었을 때랑 같은 작용을 흡수가 되고 같은 효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좋다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찬반이 양립돼서 되는 문제는 우리가 한번 무작정 믿을 게 아니고 한번 여러 가지 뭐 데이터나 뭐 논문 이런 것도 봐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책에도 이제 이를 보여준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이제 베타카로틴이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요. 그러자 이 베타카로틴을 가지고 폐암도 예방할 수 있는지 대규모 실험이 진행이 됩니다. 무려 3만 명, 적지 않은 숫자죠. 굉장히 많은 숫자죠. 3만 명 가까운 흡연자에게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투여를 합니다. 그리고 8년에 걸쳐서 경과를 관찰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투여하지 않은 그룹보다 투여한 그룹에서 오히려 폐암이 더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안 맞은 그룹, 안 먹은 그룹이 오히려 더 암 발생률이 적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뭐 여러 가지 또 뭐 이 실험에 뭐 한계도 있을 수 있고 뭐 또 변수가 조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실험의 결과를 단순하게 해석을 해보면은 베타카로틴을 먹었더니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먹었더니 오히려 폐암이 증가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건강에 유익한 성분이라도 보충제 형태로 복용을 하면은 과다 섭취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문창식 원장님 암 전문의이시죠? 그분하고도 많이 인터뷰를 하고 얘기도 많이 나누는데 실제로 암 환자분들이 자기를 찾아오면은 건강기능식품을 엄청나게 많이 먹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뭐 그 걱정되는 그 마음이죠. 암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먹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말 그것들이 우리가 채소나 과일 같은 자연의 식품을 섭취했을 때랑 똑같은 효과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고 무작정 이게 제약 산업이잖아요. 산업 뭐 각종 미디어 또 약사분들 또 다양한 이런 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해한 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전부 다 하나의 산업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든 생산하고 팔고 이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정확히 내가 확신이나 효과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단순하게 뭐 약사나 의사 선생님 말을 믿기보다는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정말 필요하다 생각이 들면은 그때 사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돈 많이 들잖아요, 사실. 약사 먹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세계암연구재단은 2007년 보고서에서 육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대장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발표를 했는데 소시지나 햄 같은 가공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는 뭐죠? 육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면 대장암에 걸리기가 쉽다. 결국 이 얘기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기를 전혀 먹지 않으면 질 좋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암 예방을 위해서 육류 섭취량을 일주일에 500g, 하루 500g 아니에요. 일주일에 500g 정도를 먹으라고 했지만 500g까지만 먹으라고 했지만 그보다 적은 200g이 적당하다. 이 육류 섭취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죠. 뭐 고기를 아예 먹지 말라는 의사 선생님도 있고요. 제가 만났던 임동규 선생님은 아예 이제 고기를 아예 먹으면 안 된다. 고기가 각종 뭐 암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의 그 원인이 된다라고도 말씀하시고요. 또 고기를 줄여야 된다는 의사 선생님도 많죠. 암 전문의이신 문찬식 원장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이렇게 뭔가 찬반이 막 갈리고 뭐 또 이제 뭐 키토제인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또 고기를 또 많이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찬반이 갈리는 것들은 우리가 주체가 돼서 공부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기만의 그런 결론을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선생님들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겠죠. 자기가 판단을 해서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서 이제 논란이 있는 거니까 아무도 그 결과에 대해 딱 얘기해 줄 수가 없고 그 결과를 책임져 준 거는 아무도 할 수가 없죠. 내가 고기가 괜찮다고 해서 많이 먹어서 암에 걸리면 누가 그걸 책임져 주겠어요. 그래서
건강에서만큼은 이제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내가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철학을 가지셔야지만 이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일주일에 2, 3일만 고기로 주 요리를 만들고 나머지 날은 생선이나 두부, 달걀을 이용하면 단백질도 균형 있게 섭취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암 예방 성분은 비타민, 피토케미칼, 식이섬유다. 근데 이것들은 전부 다 식물에 주로 들어있고요. 보충제 형태,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복용할 시에는 오히려 암이 더 발생한 결과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 가지 문헌들, 영상들, 데이터 정보들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철학을 가지고 자기 주관을 가지고 뭐 약을 먹더라도 먹고 안 먹더라도 안 먹어야지 누구 한 사람의 말을 믿고 하시게 되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고 저와 같이 함께 공부를 해가면서 건강에 대한 이제 주권, 뭐 환자 주권이라고도 표현하죠. 이것을 내가 쥐고 의사나 약사한테 맡기지 말고 그분들만 믿지 말고 내가 스스로 공부해서 내가 이 건강에 대한 확실한 철학과 주관을 확립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세포 억제하는 최고의 식품 한 가지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도 막고 병도 막는 항산화 밥상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에서 오늘 암이 생기는 그 메커니즘과 그 과정에서 최고의 식품들이 하는 작용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암이 발생하는 과정을 좀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암이 발생하는 과정은요, 인체에는 약 6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는요, 수명에 닿으면 죽고 줄기세포의 세포 분열로 만들어진 세포로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죽고 또 다시 새로운 세포가 생기고 이것들이 이제 무한 반복되면서 우리 몸이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때 세포 핵에 있는 유전자의 DNA가 정확하게 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복제가 되기 때문에 그 세포 핵에 있는 유전자의 DNA가 이전에 세포 갖고 있던 그 세포의 상태 그대로 복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DNA가 발암물질이나 활성산소, 바이러스 등에 의해서 손상이 되면은 효소가 이를 복구를 해가지고 건강한 세포, 정상세포가 복제가 되게끔 합니다. 근데 이제 발암물질이나 활성산소, 바이러스 등에 의해서 DNA가 심각하게 손상이 되면은 효소가 이걸 복구하기가 쉽지 않겠죠? 제대로 복구하지 못한 세포가 살아남게 되면서 손상된 DNA가 계속 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암물질이나 암 형성 촉진 물질에 의해서 유전자 5개 정도가 상처를 입으면은 그 세포는 악성 암세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몸에는 세포가 60조 개 정도가 있는데 이 세포가 뭐 한 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는 게 아니고 이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생기고 이게 반복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기존의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이제 그 복제되는 과정에서 탄생되는 과정에서 DNA가 그대로 복제가 되는데 이 DNA가 뭐 정상적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뭐 외부 환경이나 내가 먹는 것들에 의해서 오염 물질에 의해서 내 DNA가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 몸에는 이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기능, 복구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만 손상의 정도가 너무 심할 경우에는 이게 잘 복구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럼 복구가 되면 괜찮은데 복구가 안될 경우에는 그 손상된 DNA가 계속 새로운 세포로 복제가 되는 거고 그럼 이것이 일반적으로 유전자 5개 정도가 이제 손상이 되면은 상처를 입으면은 그 세포가 악성 암세포로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상세포가 암이 되는 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봅니다. 개시 단계, 촉진 단계, 진행 단계 이 세 가지로 보는데요.
개시 단계는 뭐냐면요. 정상세포의 DNA가 손상을 입는 단계입니다. 촉진 단계는 돌연변이가 일어난 비정상세포가 증가하는 단계입니다. 진행 단계는 세포가 다시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이게 이제 악성 암세포가 되는 단계예요. 이 진행 단계에서는 암세포의 덩어리가 커지고 온몸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시 단계나 촉진 단계에서 이걸 막아서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개시 단계를 살펴보면은 개시 단계에서 이제 개시제, DNA에 뭔가 손상을 주는 그 정상세포를 이제 상처 있게 만드는 그 개시제들이 있는데 그 개시제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발암물질, 활성산소, 바이러스. 이 세 가지가 이제 DNA에 손상을 주게 되고 이 개시제를 억제하는 물질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 억제하는 물질은 베타카로틴, 함황화합물, 카테킨, 비타민C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개시제를 억제하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발암물질 같은 게 뭐 먹는 것도 비롯되고 뭐 미세먼지, 뭐 환경오염 뭐 피할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약한 정도의 이런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우리 몸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그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필요한 물질들이 뭐 베타카로틴, 함황화합물, 카테킨, 비타민C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먹어주면은 이 개시 단계에서 우리가 정상세포가 손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촉진 단계. 촉진 단계는 화학물질이나 지방이나 호르몬 등입니다. 이 촉진제를 억제하는 물질도 있는데요. 리코펜, 리모넨, 식이섬유, 칼슘 이런 것들이 이제 촉진을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정상세포의 DNA가 손상을 입고 돌연변이에 일어난 비정상세포가 증가하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베타카로틴, 함황화합물, 카테킨, 비타민C 그리고 리코펜, 리모넨, 식이섬유, 칼슘 뭐 이런 물질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물질들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서 이 개시와 촉진에서 이 연결고리를 딱 끊지 못하면은 이제 진행 단계가 되면서 암세포가 우리 몸에 퍼지게 되는 겁니다. 커지고요. 그림으로 나타나면 이렇습니다. 개시 단계에서 보면 1번 보시면은 발암물질, 활성산소, 바이러스 등으로 해서 이제 세포의 손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것을 이때 손상을 입은 거를 베타카로틴, 함황화합물, 카테킨, 비타민 C로 빨리 뭐 복구를 돕거나 상처에 회복될 수도 돕는 거죠. 이러면 이제 상관이 없어요. 손상이 회복이 되니까요. 근데 너무 손상이 심해가지고 이제 손상된 이제 그 DNA가 어떻게 보면 돌연변이 세포가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그 핵이 계속 DNA 핵이 계속 복제해서 새로운 세포가 나타나기 때문에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더 빠르게 더 증가시키는 게 화학물질, 식염, 지방, 호르몬 뭐 이런 것들이란 거예요. 이런 것들도 막을 수 있어요. 리코펜이나 리모넨이나 식이섬유, 칼슘 등을 통해서 이 촉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이제 촉진되는 속도 너무 빨라가지고 혹은 리코펜, 리모넨, 식이섬유 같은 촉진제 억제 물질이 부족해가지고 촉진을 끊지 못했다, 막지 못했다 이러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악성 암세포가 우리 몸에 커지고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이 개시제 억제 물질 그리고 촉진제 억제 물질을 많이 먹어서 우리 몸이 손상된 DNA와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는 것을 증식되는 것을 막아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개시제 억제 물질과 촉진제 억제 물질 이게 결국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비타민과 파이토케미칼 이런 것들인 건데 이런 것들 어디에 많이 들어있죠? 채소와 과일에 다량으로 함유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뭐 암을 이겨내는 뭔가 식품, 뭐 비방, 약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찾기보다는 비싼 돈 주고 건강기능식품을 막 드시기보다는 건강기능식품 제가 논란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난 영상에서 이 건강기능식품에 들어있는 모든 성분들 우리 몸에서 뭐 흡수가 되는 건지 작용하는지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그래서 아주 확실한 거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한 채소와 과일을 다량 먹는 게 많이 먹는 게 결과적으로 최고의
암을 이겨내는 최고의 식품이다.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엄한데 돈 쓰시지 마시고요.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고, 그리고 뭐 걷기라든지 운동을 겸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해줬을 때 내가 우리 몸에 있는 100명의 의사가, 내 안에 있는 100명의 의사가 암세포를 치료하는데 최고의 효과를 내는 것이지, 뭐 되게 특이한 뭐 약이라든지 뭐 값비싼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이 내 몸에 암을 없애줄 거란 생각은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암 예방 효과 있는 식품과 그 적정 섭취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도 막고 병도 막는 항산화 밥상이라는 책입니다. 식생활로 아마 암을 예방하고 뭔가 암을 싸워서 이기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 식생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생활로 암을 예방하려면은 무엇을 얼마만큼 먹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수없이 많은 영상들에서 뭐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많은 암과 관련된 전문가분들 모시고 인터뷰도 했었는데요. 흔히 건강을 위해서는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갖춘 식사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쵸? 이 얘기가 맞습니다. 암 예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 식탁에 주식과 주요리, 반찬, 국, 찌개 다 먹어줘야 되고요. 5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이때 이제 항산화 효과가 있는 피토케미컬을 함유한 식품을 식재료로 활용을 한다면은 예, 암 환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식단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식품에 어떤 영양소가 있는지 몰라서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죠. 암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을 잘 알고 있어야 이것들을 최대한 활용한 어떻게 보면 항암 식단을 만들어서 매일 섭취해서 내 몸이 암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니까, 잘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암을 더 키우는, 암에게 도움을 주는 식사를 이제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고 알고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 성분이 뭐가 암세포를 때려잡는, 암을 사라지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진 식재료다, 혹은 식사다, 혹은 반찬이다, 이런 걸 알고 먹으면은 또 우리가 이게 영양소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이게 좀 심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마인드적이라고 할까요? 마음적으로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하죠. 또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항암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는 뭐 아직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어떤 것이 항암에 좋은지 나쁜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이미 많은 전문가분들이 만들어 놓은 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식품 피라미드라는 건데요. 이것만 잘 보셔도 암 환자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명확하게 딱 한눈에 정리가 됩니다. 제가 이제 식품 피라미드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제 이 이제 피라미드 모양의 표인데요. 그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을 보시고 여기에 이제 적정 양도 다 쓰여 있죠. 딱 이 정도 드시면은 좋아요. 그래서 다양한 식품군들이 이 피라미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층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밑에 층 보시면은 가장 많이 먹어야 될 거, 곡류입니다. 곡류. 곡류는 이제 400g 정도. 현미, 흑미, 정미, 보리, 호밀, 오트밀, 시리얼,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우리나라는 뭐 곡류를 많이 먹죠. 이제 쌀밥을 먹기 때문에. 근데 그 쌀밥을 백미가 아닌 현미나 흑미, 보리를 이제 드시면은 아주 이상적인 이제 곡류 식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400g 정도 드시고요. 또 그 다음은 350g인데 채소입니다. 채소.
채소는 350g 정도를 섭취해야 되는데, 잎채소는 200g, 뿌리채소는 150g 정도를 드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잎채소와 뿌리채소를 구분해서 섭취하라고 하고 있죠. 영양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골고루 드시는 게 좋아요. 채소도 뭐 잎채소만 먹는 게 아니라 잎채소, 줄기채소, 뭐 뿌리채소 다양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양파, 대파, 양배추, 무, 배추, 순무, 브로콜리, 당근, 샐러리, 뭐 가지, 피망, 토마토, 양상추, 우엉, 쑥갓, 고구마, 단호박 등등등등.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채소를 350g 정도 드시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고기, 생선, 콩 제품인데 단백질 식품이겠죠? 100에서 200g 정도입니다. 이제 생선이나 붉은색 고기, 닭고기 이런 걸 먹는 건데, 이제 붉은색 고기에 대해서는 가급적 적게 먹어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것도 이제 물론 이제 의사 선생님들마다 전문가들마다 다른데, 제가 뭐 많은 분들 좀 인터뷰해보고 좀 책도 보면은, 일단은 동물성 식품들은 가급적 줄이는 게 좋다. 그리고 그럼 이제 단백질 섭취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 단백질 섭취는 콩으로 하는 게 좋다. 식물성 단백질 섭취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100에서 200g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차 유제품. 이거는 100에서 150g. 뭐 녹차, 요구르트, 우유, 치즈. 과일은 100에서 200g. 귤, 오렌지, 레몬, 뭐 포도, 블루베리, 크랜베리, 딸기, 수박, 멜론, 사과, 감. 그 다음에 이제 뭐 된장, 향신료, 허브, 버섯, 해조류, 견과류는 20에서 30g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사를 골고루 드시면 좋아요. 골고루. 여기서 고기 정도만 조금 이제 뭐 전문가들마다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하지만 대체적으로 육류 섭취는 안 하는 것이 좋다 라는 게 조금 이제 대다수의 의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 억제 효과가 있는 이제 식품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인체에서의 암 억제 효과가 증명된 식품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직 인간에게까지는 아니지만 동물 실험이나 식품의 성분 분석 결과 암 억제 효과가 기대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아시고 드시면 좋아요. 인체에서의 암 억제 효과가 증명된 것은 녹차, 마늘, 콩, 당근, 토마토, 신선초, 샐러리, 현미, 보리, 귤 이런 것들이 이제 암 예방,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확실히 증명이 된 것들이고요. 동물 실험에서는 확실히 증명이 됐으나 아직 인간에게까지는 아직 명확하게 확인이 안된 식품들도 있어요. 뭐 브로콜리, 피망, 콜리플라워, 뭐 양파, 대파, 부추, 메밀, 버섯, 해조류, 생강, 고추, 카레, 울금, 깨, 감초, 허브. 근데 이것도 뭐 인간에게까지 진짜 좀 실험적으로 증명 안 됐었다 뿐이지, 이미 동물 실험에서 확인이 되었고, 식품의 그 성분 분석 결과에 암을 예방하고 암을 억제하는 효과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에게도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이 될 것이 시간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틀어서 보면은, 뭐 대략적으로 뭐 채소, 과일이 많죠. 고기는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식품들을 가급적 많이 드시고 챙겨 드시면은 암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 피라미드와 다양한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론 낸그 데이터들을 보시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골고루 식사를 잘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결론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균형 잡힌 식사에 암에 좋은 성분들을 알고 그 식품들을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항암 식단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제가 이제 계속 뭐암 환자분들에게 좋은 뭐 식사 식품들을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소개를 할 거고,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가면서 우리의 밥상을 하나하나 바꿔가서 우리 몸이 이제 암세포가 살수 없는 몸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녹차 이렇게 마셨더니 암 발생 오히려 증가했다입니다. 녹차가 굉장히 좋은 식품인 건 분명한데 저도 이 책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녹차를 이런 사람이 먹으면은 암이 오히려 증가했다라는 건데요.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고 여러 가지 암에 대해 좋은 성분과 녹차를 어떤 분이 마시면 안 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도 막고 병도 막는 항산화 밥상이라는 책이고요. 일단 오늘 제가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 폴리페놀은 식물의 잎, 줄기, 꽃 등에 함유된 색소나 쓴맛의 성분입니다. 여러분들 녹차 드셔보시면 좀 씁쓸한 맛 나잖아요. 그게 이제 폴리페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폴리페놀은 식물이 광합성으로 만드는 탄수화물의 일부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합성된 물질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폴리페놀은 암을 예방하고 막는 데 아주 좋은 성분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이제 뭐 와인, 포도주, 뭐 코코아 이런 데 폴리페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폴리페놀은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몸속에 들어오면은 유전자나 세포가 유해한 활성산소에 의해 산화되어 손상되지 않도록 막고 암세포의 증식을 이제 억제시키는데요. 이 녹차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떫은맛 나잖아요. 그 성분이 카테킨이라는 성분인데 이 카테킨이라는 성분도 폴리페놀의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일본 국립암센터에 굉장히 놀라운 연구 결과가 하나 나오는데요. 일단은 녹차를 많이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전립선이나 위암 걸릴 확률이 낮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저도 좀 알고 있던 사실이고 여러분들도 녹차가 뭐 암에 좋은 거, 암을 막고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지 이 정도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좀 놀라운 건데 그런데 이 카테킨의 위암 예방 효과는 여성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남성 흡연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녹차를 많이 마실수록 위암 발생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이면서 흡연을 하시는 분은 내가 무슨 뭐 암에 걸렸다, 위암에 걸렸다 이랬을 때 암 예방하는데 녹차 좋으니까 녹차를 많이 마셔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위암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저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차의 그 카테킨의 위암 예방 효과를 얻으려면은 먼저 담배부터 끊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 암에 걸리신 분들, 흡연자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뭐 내가 직접적으로 뭐 폐암이 아니다 라 할지라도 담배는 정말 백해무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을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담배는 일단 끊으시고 그 다음에 몸에 좋은 것들을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몸에 나쁜 거는 그대로 하시고 이거 좋다니까 이것도 해야지. 물론 일반적으로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 녹차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위암에 대해서는 오히려 위암 발생률이 높아졌다고 하니까요. 이 점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들 녹차 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폴리페놀의 하나인 이소플라본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이소플라본은 유방암과 전립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이소플라본은 콩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여성 호르몬과 그 구조가 굉장히 유사하다고 해요. 화학 구조가. 그래서 이 이소플라본이 몸속에 들어오면은 여성 호르몬과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게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이소플라본이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암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소플라본이 폴리페놀의 일종인데 이것이 여성 호르몬의 그 구조와 비슷하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암에 대한 그 예방, 막는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 국립암센터에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된장국을 하루 3그릇 이상 먹는 사람은 한 그릇 먹는 사람보다
유방암의 발생률이 낮았다는 거예요. 된장국도 이제 콩으로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폴리페놀의 일종인 이소플라본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유방암, 뭐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암들의 발생률이 낮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페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폴리페놀의 주요 종류 그리고 함유 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은 폴리페놀 같은 경우에는 플라보노이드류가 있습니다. 이 플라보노이드류에 안토시아닌이라든지 이소플라본, 카테킨, 케르세틴, 캠퍼롤, 루틴, 루테올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밖에 이제 폴리페놀류에는 엘라그산, 커큐민, 클로로겐산, 쿠마린, 타닌들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 포도, 크랜베리, 푸른, 자색 고구마, 적 양배추, 가지, 흑미, 검은콩, 검은깨, 검은 피망에 많이 들어있고요. 이소플라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대두, 콩 제품, 뭐 콩나물, 숙주 뭐 이런 제품 식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카테킨, 녹차에 들어있다 말씀드렸죠. 카테킨은 녹차, 와인, 사과, 블루베리에 들어있고요. 케르세틴은 양파, 브로콜리, 뭐 메밀, 아스파라거스, 블루베리, 감귤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캠퍼롤은 사과, 귤, 부추에 많이 들어있고요. 루틴은 메밀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루테올린은 신선초나 차조기, 박하 등에 많이 들어있고요. 또 엘라그산은 딸기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커큐민은 강황에 많이 들어있고 클로로겐산은 우엉, 쑥, 감자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쿠마린은 신선초, 파슬리, 벚나무 잎, 복숭아, 감귤류에 많이 들어있고요. 타닌은 녹차, 적포도주, 감, 우엉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전부 다 이제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는 성분들이니까요. 이런 식품들 많이 이제 드셨으면 좋겠고 많이 드시면은 실제로 뭐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또 암을 막아주는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여러 연구 결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건강기능식품 뭐 사 드시기보다는 이런 식품들 신선 식품들을 많이 직접 드시는 게 우리 몸의 흡수율이나 효과 측면에도 훨씬 더 좋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일단은 녹차. 녹차를 드실 때는 담배를 일단 끊으셔라. 그리고 이제 담배를 끊고 녹차를 섭취할 때 효과가 있지. 흡연을 하시는 분이 녹차를 드시면은 위암의 발생률이 더 높아졌다. 그래서 이게 녹차를 섭취할 때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또 폴리페놀이 항암 억제 효과가 뛰어나니까 이 폴리페놀이 많이 든 식품들을 주기적으로 자주 드셨으면 암을 아마 막고 예방하는데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이 색깔을 띤 채소, 과일, 생선은 암을 억제하고 진행을 확 늦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많이 공부하셨잖아요. 뭐 채소는 어떤 걸 먹어야 되고 과일은 어떤 걸 먹어야 되고 뭐 생선이나 뭐 조개류 그다음에 뭐 고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랑 많이 이제 얘기하고 공부하셨는데 사실 뭐 헷갈리기도 하고 뭐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이제 처음 들으신 분 잘 모를 텐데 오늘은 제가 딱 색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색깔을 띤 채소, 과일, 뭐 생선 드시면 됩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도 막고 병도 막는 항산화 밥상이라는 책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바로 빨강, 주황, 노랑 이 세 가지 색깔을 띤 채소, 과일, 생선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파이토케미컬 때문에 이 채소 과일을 먹는 거거든요. 뭐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이토케미컬이 이제 암을 억제하거나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거고 그 파이토케미컬에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빨강, 주황, 노랑색에는 이 카로티노이드라는 이제 성분이 있는 거예요. 이 성분이 암을 늦추고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탁월합니다.
이제 베타카로틴 오늘 좀 말씀드릴 건데 베타카로틴이 이제 그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입니다. 이 노란색을 내는 색소로 체내에 흡수되면은 비타민 A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 우리가 이제 노란색 뭐 채소 과일 먹으면은 우리는 사실상 이 베타카로틴을 먹는 거고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로 바뀌어서 우리 몸에서 이제 흡수가 되는 거죠. 또 리코펜. 리코펜은 붉은색 색소입니다. 토마토나 이제 수박에 풍부하죠. 리코펜 역시 암을 예방하거나 막는데 효과가 탁월합니다. 또 연어나 송어, 새우, 게, 뭐 약간 주황빛, 붉은빛 뭐 이런 색깔 띠죠. 이것도 역시 카로티노이드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보시고 이 색깔에 맞춰서 먹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 똑같은 뭐 파프리카나 뭐 콩 뭐 다 똑같이 생각하지만 이 색깔에 따라서 들어있는 성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 빨강, 주황, 노란색 이 식품들을 드시면은 이런 이제 암에 좋은 카로티노이드가 많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물질로 식사로 충분한 양을 섭취하면은 암 예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죠? 베타카로틴 한 가지 성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은 베타카로틴을 엄청 넣어가지고 만든 이제 그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 한 가지만 다량 섭취하면은 해가 될 수 있다라는 실험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베타카로틴을 보충제로 투여한 결과 폐암 발생률이 오히려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비싼 뭔가 건강보조식품, 영양제 이런 거 드실 바에 차라리 아침에 바나나 한 개, 차라리 사과 하나 이런 걸 드시는 게 훨씬 더 영양 섭취 측면에서도 좋다.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뭐 이것도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이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라는 분들도 있고 효과 없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성분만 넣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 우리 몸에 흡수하는 데는 다양한 인접 영양분들이 필요해서 같이 작용을 해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고 효과를 발휘하는 건데 그 특정 성분만 넣은 걸 먹으면은 다른 게 없잖아요. 뭐 효소라든지 뭐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성분의 효과가 흡수되지 않거나 발휘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제가 그냥 뇌피셜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와 관련돼서 책을 쓰신 의사 선생님도 있고요. 뭐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너무 이 산업적으로 돌아가는 또 상업적으로 돌아가는 뭐 이런 제약 산업 이런 데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어쨌거나 정말 찐은 아주 신선하고 몸에 좋은 채소 과일을 다량 섭취하는 거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워낙 뭐 유튜브나 뭐 다른 데 광고도 많고 뭐 마치 그럴싸하게 얘기하니까 현혹되기가 쉽죠. 뭐 대표적인 게 뭐 비타민 한 알에 뭐 사과가 몇십 개 들어있다. 몇십 개 분량의 뭐 비타민 C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하는데 효과가 아주 100% 인정된 건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물론 이제 플라시보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짜 약도 이게 효과가 있다고 먹으면은 우리 몸에서 그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그런 이제 가짜 약 효과인데 그런 맥락에서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문을 보내는 전문가분들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좀 이런 관점에서 보시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는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카로티노이드의 그 주요 종류와 함유식품들을 제가 소개해드릴 텐데 알파카로틴이라고 있습니다. 이 알파카로틴, 당근, 단호박, 고추에 많이 들어있고요. 베타카로틴, 당근, 신선초, 소승채, 단호박, 차조기, 쑥갓, 고추, 말라바, 시금치, 부추, 파슬리, 시금치, 피망, 망고. 베타크립토크 산틴, 귤 등의 감귤류에 들어있고요. 리코펜, 토마토, 수박, 감, 핑크, 뭐 핑크 그레이프프루트, 살구, 구아버. 우리나라에 좀 없는, 뭐, 제가 볼 수 없는 채소 과일도 많네요.
루테인은 이제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콩류, 달걀 노른자, 옥수수. 아스타크산틴은 새우, 게, 연어, 송어, 도미, 잉어. 제아키크산틴은 옥수수, 달걀 노른자. 푸코크산틴은 미역, 토세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신선식품들을 드시는 게 훨씬 더 좋다. 리코펜, 빨간색 과일, 뭐 수박이나 토마토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죠. 리코펜은 다양한 암의 발생을 늦춥니다. 특히 이제 전립선 암 같은 경우에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연구 결과 리코펜 함량이 높은 남성은 전립선 암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리코펜을 많이 섭취한 여성은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속도가 빨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코펜은 폐암이나 난소암의 발생률을 낮춘다고 하니까 토마토, 수박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결론, 베타카로틴, 카로티노이드는 암의 발생이나 억제력이 뛰어납니다. 노란, 주황, 빨간색 음식을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이토케미컬이라는 게 그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뭐 식물들이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데 뭐 천적들이 많죠. 뭐 새, 동물, 뭐 곤충, 뭐 찐득이 뭐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방어하는 물질, 식물들이 이런 것들을 방어하는 물질을 만들어낸 게 파이토케미컬입니다. 방어하는 물질이다 보니까 그것들을 쫓아내야 되고 제거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이제 뭔가 독성 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는 거고, 이것들을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 몸 내에서 우리 안에 나쁜 이제 세포, 암세포를 이제 제거하고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딴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아주 신선한 식품,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 환자의 마늘 섭취법입니다. 아마 그 암에 좋다는 그 식품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마늘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늘을 굉장히 많이 먹고 또 마늘을 굉장히 잘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좀 친숙하게 느껴지는 항암 식품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마늘에 대해서 뭐 제가 과거에도 다룬 적이 있지만, 어떻게 먹어야지 그 마늘 속에 들어있는 항암 성분이 극대화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도 막고 병도 막는 항산화 밥상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늘의 그 냄새, 맛을 보면은 매운맛이 있죠. 뭐 고추냉이도 그렇고 무도 매운맛이 있습니다. 이 매운맛이 나는 이유가요, 바로 함황 화합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황이라는 것은 인체에 아주 조금만 있어도 되는 원소인데요, 체내에서는 필수 아미노산이나 펩티드, 단백질과 결합하여서 암 예방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향미 채소나 대다수의 향신료에는 이런 암 예방 물질들이 들어있어요. 특히 마늘이나 파 등의 그 백합과 식물에는 특유의 그 자극적인 냄새를 내는 성분에 함황화합물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약간 뭐 마늘 냄새, 약간 그 매운 냄새 이런 거 이제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몸에는 굉장히 좋은, 특히 암을 제거하고 없애는 데는 아주 탁월한 성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뭐 음식의 냄새 같은 게 다 일정한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고, 그 성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이제 파이토케미컬인 거예요. 이 파이토케미컬이 우리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제거하는데 아주 큰 효과를 보이기도 하고요. 고추냉이나 무 같은 십자화과 식물의 매운맛도 마찬가지로 함황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뭐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파이토케미컬이라는 것은 식물이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성분 같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색깔, 냄새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파이토케미컬이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런 매운맛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단맛이 나는 것보다는 덜 먹게 되고, 안 먹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그럼 식물 입장에서는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되겠죠. 무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뭐 너무 과하지 않게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뭐 조리를 하고 뭐 어떻게든 먹게 되면은 우리 몸 안에서는 굉장히 약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독이 곧 약과 같다. 약이 곧 독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함황 화합물의 주요 종류와 함유 식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갈 건데요. 유화 아릴이라는 게 있습니다. 백합과 식물의 향기 성분인데요. 뭐 마늘, 락교, 부추, 양파, 대파, 삼파, 쪽파. 또 알리신, 아조엔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거는 마늘에 많이 들어있고요. 또 디메틸 트리슬파이드라는 곳이 있는데 이거는 마늘과 양파입니다. 또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십자화과 식물의 매운맛 성분인데요. 무, 양배추, 순무, 콜리플라워, 배추, 갓, 소송채, 겨자잎, 청경채, 물냉이, 레디시. 또 설포라판이라고 이제 브로콜리와 브로콜리 싹에 들어있는 이런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화, 아릴, 알리신, 아조엔, 디메틸트리슬파이드, 이소티오시나네이트, 설포라판. 이 모든 것들이 다 함황화합물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오늘 주제로 말씀드릴 마늘의 섭취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마늘 어떻게 드시나요? 마늘 저는 이제 생마늘 먹기도 하고요. 생마늘 고추장 찍어서 먹기도 하고, 뭐 간장에 이제 담가가지고 그 마늘을 먹기도 하고, 또 이제 고기 구워 먹을 때 마늘 구워서 먹기도 하죠. 이 마늘이 우리가 이제 암을 없애기 위해서,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성분을 그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알리신을 많이 섭취해야 되는데요. 이 알리신을 이제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늘은 있는 그대로 먹는 것보다 찢거나 가열하면 성분이 변합니다. 마늘의 상처를 내면은 정유 성분인 알린이 알리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늘을 최대한 그 뭐 빻거나 막 얇게 저며가지고 최대한 그 공기의 노출면을 많이 늘려서 마늘을 섭취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편마늘, 쪽마늘 뭐 먹잖아요. 막 편마늘 막 칼로 얇게 잘라서 먹죠? 아주 좋은 섭취법입니다. 마늘 드실 때는 같은 양을 먹더라도 통마늘, 그 마늘 하나를 그대로 드시지 마시고 최대한 뭐 빻거나 최대한 얇게 저며가지고 공기변의 접촉면을 극대화시키십시오. 그러면은 알리신이 많이 생겨서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암을 없애는 성분이 극대화되고 암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또 마늘을 기름으로 가열하면은 아조엔이라는 물질이 생기는데요. 이 아조엔은 강한 항산화력으로 암세포 증식을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음식 참 좋아요. 그리고 삼겹살 드실 때 항상 이제 저도 먹습니다만 그 기름 그릇에 마늘 담궈가지고 구워서 먹잖아요. 혹은 뭐 고기를 위에 그 이제 굽고 기름이 고기에 흘러나오도록 해가지고 그 밑에 마늘을 해서 마늘 구워서 먹잖아요. 이게 아주 좋은 이제 그 마늘의 좋은 성분을 극대화시켜서 먹는 섭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그 식문화는 굉장히 그 탁월하고 훌륭합니다, 정말. 건강식이에요. 그러니까 한식이 정말 최고입니다, 진짜. 또 마늘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도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제시한 암 예방식품 1위입니다, 1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마늘이 좋다는 건다 알려져 있고, 근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그 마늘 섭취법 굉장히 좋다. 마늘 우리나라 빻아가지고 막 김치 넣어서 먹잖아요. 너무 좋은 섭취법인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또 브로콜리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설포라판은 십자화과 채소 중에서 브로콜리에만 들어있는 함황 화합물입니다. 근데 이 설포라판이 이제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밝혀진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설포라판은 발암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해독효소의 생성을 활성화합니다. 그러니까 설포라판을 많이 먹는다. 그러니까 브로콜리를 많이 먹으면은 해독효소가 나와서 발암물질을 몸 밖으로 빼내는 거예요. 또 이제 위암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살상한다라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뭐냐? 항산화 작용이 지속되는 것도 확인됐는데, 브로콜리 다 자란 거 먹는 것보다도 브로콜리 싹을 먹는 게 좋습니다.
브로콜리 싹에는 다 자란 브로콜리보다 약 20배나 많은 설포라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뭐 우리 새싹, 뭐 비빔밥 이런 것도 먹고 또 이제 뭐 현미도 발화현미 이런 거 먹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싹을 틔우려고 하니까 많은 영양분이 막 필요로 한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영양분이 그냥 그 자체보다 훨씬 더 들어있는 것 같고 이것이 브로콜리에도 적용이 된다. 그래서 싹, 새싹, 막 싹이 나오는 그런 식품들을 드시면은 일반 우리가 먹는 식품보다 훨씬 더 많은 영양소들이 들어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론 말씀드리면은 마늘은 최대한 상처를 내서 먹자. 잘게 자르고 막 빻고 이렇게 해서 먹고 또 브로콜리는 브로콜리 싹에 훨씬 더 많은 20배나 많은 설포라판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양소를 섭취하신다면은 같은 양을 먹더라도 우리가 정말 항암화하는데 필요한 그 영양분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암 예방에 탁월한 다섯 가지 최고의 물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다섯 가지 물질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뭔가 들어보셨던 것도 있을 거고 잘 들어보지 못한 그런 물질들도 있을 건데요.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면은 아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암을 예방하고 암을 막는데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시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도 막고 병도 막는 항산화 밥상이라는 책입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테르펜유입니다. 이 테르펜유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좀 이 책을 통해 처음 들었는데요. 허브와 감귤류의 정유 성분이라고 합니다. 허브나 향초, 감귤류의 껍질 이런 것들을 입에 넣으면은 은근히 뭔가 쓴맛도 나죠. 그 향기와 쓴맛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테르펜유입니다. 저는 이게 약간 농약인 줄 알았는데 감귤 좀 입에 넣어서 씹어보면은 약간 이거 농약인가? 이 생각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테르펜유라는 물질 때문에 그런 맛이 나는 겁니다. 이 테르펜은 휘발성 방향 성분으로 대부분 식물의 정유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식물의 정유 성분은 인체에 여러 가지로 유익한 작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라벤더, 이건 이제 진정 효과, 진정 작용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라벤더 향을 맡으면은 좀 마음에 좀 편안해지고 마음의 진정 효과를 누릴 수 있죠. 또 유칼립투스는 살균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정유 성분 중에서는 항산화력이 강한 것이 많다고 하니까요. 이 테르펜유 아주 좋은 항산화 성분, 항산화 물질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베타글루칸입니다. 베타글루칸은 들어보셨죠? 버섯에 많이 들어있는 물질입니다. 베타글루칸은 제가 많이 강조드렸죠. 버섯의 많은 다당류의 하나인데요. 체내에서 면역세포를 자극하여 암세포에 의한 공강력을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버섯을 많이 챙겨 먹으면은 베타글루칸을 많이 먹는 거고 이 베타글루칸은 체내에서 면역세포를 자극해서 암세포와 싸울 수 있는 그 공격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면역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어떤 바이러스, 병원균이 들어오면은 이 면역 시스템이 이제 이걸 제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인체에 다양한 병원균이 들어와도 이게 다 뭔가 병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이 면역 시스템이 잘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암세포 역시 초기 단계에서는 이 면역세포에 의해서 이물질로 인식이 되어서 막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좀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뭐 평상시에 뭔가 먹게 되거나 뭐 영향을 받더라도 이 면역작용이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생기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타글루칸을 평상시에 많이 드시면 버섯을 평상시에 많이 드시면은 여러분들은 미리 암세포의 싹을 싹 자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셀레늄입니다. 이 셀레늄은 필수 미네랄의 하나입니다. 체내 항산화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에서 셀레늄의 암 예방 효과가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었는데요. 이 셀레늄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랑 인터뷰했던 그 암 전문의 문찬 씨 원장님도 이 셀레늄 많이 강조하셨죠. 이게 암마다 조금 이제 암 예방 효과 다르게 나타났는데
2007년 세계암연구재단의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셀레늄이 전립선 암의 발생 위험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셀레늄이 암을 뭔가 막고 뭐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셀레늄은 쌀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밥을 주식으로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셀레늄이 부족할 일은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 셀레늄을 필요 이상량, 뭐 약간 지나치게 과다하게 먹으면은 부작용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셀레늄 같은 그뭐 영양제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뭐 평상시에 그냥 밥을 주로 드시는 게 좋고, 셀레늄이 풍부한 음식들이 또 있습니다. 마른 멸치, 성게, 김, 깨, 아몬드, 완두콩 이런 것들은 셀레늄이 굉장히 풍부한 식품입니다. 이런 거 평상시에 뭐 아몬드 같은 거 간식으로 드시면은 셀레늄 섭취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 잘 아시죠? 식이섬유는 배변 활동을 촉진하여 발암물질이 장에 머무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은 대장에 이제 음식물 찌꺼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쌓이잖아요? 이것들이 만약에 길게 있다. 변비나 이런 걸로 길게 있으면은 그 혹시 모를 발암물질이 혹시 그 안에 있으면은 우리 몸에서 오래 머물수록 발암물질이 암세포를 만들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면은 장에 머무는 그 시간을 줄여줘서 뭐 굉장히 그 우리 몸에 발암물질 배출하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또 발암물질을 흡착하여서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해독을 한다. 이럴 때내몸 안에 안 좋은 성분들을 내세운다, 내보낸다 이럴 때는 식이섬유 많이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이 식이섬유의 이런 유익한 작용이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 특히 이제 우엉에 풍부한 식이섬유인 리그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리그닌은 암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엉 많이 드시면 좋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코코아, 콩가루, 콩류, 해조류, 목이버섯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타민 C와 비타민 E입니다. 항산화 비타민. 체내에서 비타민 A나 다른 항산화 물질과 함께 작용하여서 활성 산소를 억제하게 되는데요. 비타민 C가 풍부한 식품 잘 아시죠? 뭐 레몬, 오렌지, 감귤류, 뭐 키위, 딸기 이런 것도 비타민 C가 많고, 또 비타민 E가 풍부한 식품, 아몬드, 호박, 땅콩, 대두, 장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을 이제 우리가 채소나 과일로 섭취하지 않고 영양제로 섭취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뭐 종합 비타민제 이런 거.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분분한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뭐 실제로 그 알약 하나에 많은 양의 그 비타민 C나 비타민 뭐 E 이런 게 있을지라도 이것이 정말 우리 몸에서 흡수가 잘 되고 또 흡수해서 잘 작용하는 양은 실제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약간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것은 뭐 영양제로 뭔가 드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은 이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는 방향으로 했을 때그 비타민들을 온전하게 내 몸이 흡수할 수 있게 된다. 그 최고의 뭔가 식품, 여러분들이 암을 예방하거나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먹어야 될 것은 뭐 비싼 뭐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가 아니라 바로 뭐냐? 바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다. 이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떡하죠? 나 뭐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럼 이제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를 찾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좀썩 바람직하진 않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섯 가지 성분 말씀드렸는데, 테르펜유, 베타글루칸, 셀레늄, 식이섬유, 비타민 C, 비타민 E. 이것들을 평소에 잘 챙겨 드신다면은 뭐 다른 뭐 영양제나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 이런 영양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챙겨 먹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항암 식사 방법이다라는 걸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과일로 암을 막는 방법입니다. 아마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이라면은 이 과일이 암을 막고 예방하고 심지어는 치료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라는 것을 잘 아실 건데요. 오늘 이 과일로 암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도 막고 병도 막는 항산화 밥상입니다. 과일로 암을 막는다. 더 이상 뭐 허무맹랑하거나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의심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이라면은 과일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 성분과 파이토케미컬, 뭐 비타민, 뭐 등등등등 여러 성분들이 이 암을 예방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암을 치료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암 예방 물질을 가장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 바로 과일입니다. 이 과일의 좋은 성분들을 따로 빼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이나 약으로 뭐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그건 약보다 천연의 과일을 먹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후식이나 간식으로 매일 100g에서 200g 정도의 과일을 먹으면은 암이 없으신 분들, 암이 걸리지 않으신 분들은 충분히 암 예방 물질을 고루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약보다 좋다, 그 어떤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과일값이 조금 비싸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요. 그래도 내가 이 건강을 위해서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하루에 100g에서 200g 정도의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비타민제나 이런 거 사 드실 돈으로 이 과일, 채소를 드실 것을 이제 권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영양제나 비타민제로 섭취하는 그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흡수가 제대로 되고 또 우리 몸에서 제대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너무 영양제, 비타민을 맹신하기보다는 천연의 식품이 제일 좋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떤 과일을 먹을 거냐? 제가 두 가지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 책에서 이제 암에 뛰어난, 암을 예방하고 막는데 그리고 또 암을 치료하는데 뛰어난 과일 두 가지를 꼽는데, 그중 하나가 일단 감귤류입니다. 감귤류, 뭐 이제 곧 겨울이 되니까 귤들이 많이 나오겠죠? 이 감귤류의 껍질에는 노란 색소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또 베타카로틴 외에도 알파카로틴, 베타크립토크산틴 등의 카로티노이드도 많이 들어있어요. 또 향기에는 리모넨 등의 정유 성분이 들어있고요. 또 과육에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약한 쓴맛에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그 플라보노이드류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하니까요. 이 과일을 드실 때 감귤류의 과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베리류입니다. 베리류. 스트로베리, 블루베리, 블랙베리, 크랜베리, 라즈베리. 뭐 이런 베리류가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건데요. 암 예방에 효과적인 베리류는 색깔로 볼 수 있습니다. 색깔로. 빨강, 보라, 검정. 이 색깔들의 굉장히 그 암 예방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빨강, 보라, 검정색에는 안토시아닌 등의 항산화 작용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또 신맛, 쓴맛, 아린 맛은 플라보노이드류와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리류를 챙겨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세계암연구재단의 그 2007년 보고서를 보면요. 과일이 구강, 후두, 인두암, 식도암, 폐암, 위암의 발생 위험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과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챙겨 드시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과일을 어떻게 챙겨 먹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섭취법이 있겠지만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신선한 과일을 먹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뭐 사무실에 있으시다거나 아니면은 뭐 과일을 사기가 어렵다라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제 냉동 블루베리를 사서 먹습니다. 냉동 블루베리가 보관도 용이하고 먹기도 편합니다. 일단 블루베리가 씨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먹기가 편하고 또 이게 굉장히 잘 팔아요. 그러니까 1kg 단위로 파는데 1kg에 좀 싸게 사면은 뭐 7,000원, 8,000원 이 정도 선에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100g씩 먹자고 했잖아요. 100g, 200g. 200g씩 먹는다고 하더라도
5개 5일치를 먹을 수 있죠. 1kg를 사면은. 그럼 8,000원에 5일치의 과일을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이제 블루베리가 얘기했지만 안토시아닌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먹기가 좋고 또 이제 맛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그 냉동된 블루베리를 물에 한번 씻어서 물론 저는 세척된 블루베리 사서 먹긴 하는데 뭐 농약이 좀 잔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물에 한번 더 씻어서 먹긴 하는데 그렇게 먹어도 굉장히 뭐 신선한 느낌이 들고 맛있어요. 먹기도 편하고. 그래서 달콤하기 때문에 뭐 디저트용으로 먹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출출할 때 그냥 뭐 50g, 100g씩 먹어주면은 굉장히 충분한 과일 섭취가 될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자신만의 과일 섭취법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과일의 그 당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이제 의사 선생님들마다도 뭐 건강에 대해 전문가 분들도 생각이 조금씩 다른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인터뷰를 했던 문찬식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과일에는 과당이 있기 때문에 너무 단 과일들은 이제 암환자에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다른 분 같은 경우에는 뭐 과일의 당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 몸에 작용할 때 이게 뭐 설탕과도 다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너무 뭐 조심해도 나쁠 게 없잖아요. 너무 과도하게 막 먹기보다는 가급적이면은 적당하게 먹는 게 좋다. 또 과일을 또 언제 섭취하냐가 중요하기도 한데요. 과일의 섭취 시기에 대해서는 식후보다는 식전을 강조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식후에 과일을 먹기보다는 식전에 과일을 또뭐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뭐 껍질을 벗길 게 없지만 뭐 사과 같은 경우에 껍질을 벗겨 드시는 분 많죠. 여러분들이 뭐 내가 영양 섭취를 위해서 과일을 일부러 먹는다 하면은 가급적이면 껍질 채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껍질을 벗겨내기보다는 껍질 채 드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베리류와 감귤류의 과일이 좋다. 과일에 들어있는 최고의 암 예방 성분이고요. 이 최고의 암 예방 성분을 주기적으로 섭취하면은 암 예방에 좋고 또 암에 걸리신 분들, 암과 싸우고 계신 분들은 충분하게 먹어주면은 이게 파이토케미컬들이 암세포를 없애거나 암세포를 사라지게 만드는데도 효과가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챙겨 드시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의학적으로 입증된 마늘 맛있게 먹는 방법입니다. 마늘이 이제 최고의 항암 식품 중 하나다라는 거는 제가 이제 몇 차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었죠. 오늘은 이제 마늘의 그 성분, 어떤 성분들이 항암작용을 하는지하고, 마늘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마늘을 어떻게 음식으로 만들어서 자주 먹을 수 있도록 할수 있는지, 뭐 그런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도 막고 병도 막는 항산화 밥상이라는 책입니다. 마늘. 마늘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암 억제 효과가. 그래서 마늘에는 암 예방 물질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알리신과 아주엔이 대표적인 물질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마늘을 보면은 그 특유의 냄새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외국인들이 한국인들 하고 있을 때, 뭐 마늘 냄새 난다, 뭐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 마늘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가 항균 및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또 이제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죠. 이 알리신은 마늘의 세포가 파괴될 때 생성되는 함황 화합물입니다. 마늘의 세포가 파괴될 때 생성되는 함황 화합물. 그리고 이제 위암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살균한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어요. 마늘을 많이 먹으면은 일단은 위암 예방 효과가 확실히 있죠. 그리고 알리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알리신한 성분도 역시 이제 암을 예방하는 성분 중 하나다. 이 알리신이라는 게
마늘의 세포가 파괴될 때 나타나는 물질이다. 그래서 이따 제가 마늘을 먹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 이 알리신을 극대화하는 게 마늘 섭취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따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마늘은 기름으로 가열할 때 생기는 아조엔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아조엔이 강한 항산화력으로 암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 세계암연구재단 2007년 보고서를 보면은 마늘이 위암과 대장암 발생 위험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기관과 여러 데이터들에서 이 마늘의 항암력은 계속 확인이 되고 있고 확인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마늘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항암식품인 것을 이제 아는 거고, 그럼 어떻게 먹어야지 이 마늘의 항암 성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마늘을 먹으면 좋을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은 좋은 게 가열에도 암 예방 물질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사실 뭐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이 뭐 열에 좀 취약한 면이 있어가지고 열을 가하면 이제 그 성분이 파괴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이 마늘은 가열 조리해도 암 예방 물질이 파괴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음식에 양념으로 넣거나 고명거리를 갖춰두고 자주 사용해도 이 마늘이 가진 항암 성분들은 그대로 섭취가 가능하다. 그럼 이제 암 예방 효과를 높이는 조리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예방 효과를 높이는 마늘 조리법. 마늘은 세포가 파괴될 때, 마늘의 세포가 파괴될 때 유효 성분이 생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늘을 다지거나 찢거나 강판에 갈아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마늘을 온전하게 마늘을 섭취하지 말고 마늘의 그 형태를 으깨거나 뭐 갈거나 자르거나 해서 최대한 이제 망가뜨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파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조리할 때는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을 사용할 때 이제 마늘의 그 성분들이 지용성 성분들이 있어서 이제 마늘의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이제 흡수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대신 마늘의 단점이 있죠. 너무 많이 먹으면은 속이 쓰릴 수가 있다. 이 마늘은 기본적으로 5월에서 8월이 이제 햇마늘이고요. 이제 싱싱하고 맛있는 마늘을 골라야 되는데, 겉껍질이 희고 두꺼우며 묵직하면서 탄력이 있는 것이 좋은 마늘입니다. 알이 둥글고 단단하며 크기가 고른 것이 싱싱한 이제 마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맛과 영양을 지키는 보관법. 마늘 보관하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죠. 일단 마늘은 기본적으로 망에 넣어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상온 보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늘 양파망 이런 데 넣어서 상온 보관하면 되겠죠. 또 얇은 속껍질을 벗긴 후에 식초나 기름에 절여서 냉장고에 두어도 됩니다. 얇은 속껍질을 벗긴 후, 그러니까 알마늘이죠. 알마늘을 식초나 기름에 절여서 냉장고에 넣어두어도 되고, 다지거나 강판에 갈아서 조금씩 나누어 냉동하고 필요한 만큼 녹였으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늘, 이제 찐마늘이죠. 어떻게 보면. 찐마늘을, 이제 뭐, 제가 뭐 인터넷 꿀팁 같은 거 보면은, 우리 그 얼음 얼리는 그 네모난 거 뭐 많이 드는데, 얼음 틀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마늘을, 다진 마늘을 넣어가지고, 비닐을 하나 깔고 그 얼음 틀에, 다진 마늘을 이제 그 네모 하나하나, 얼음 칸 하나하나에 다 꽉 채우는 거죠. 그리고 얼리면은 비닐 딱 꺼내면은 이제 그 얼음 모양으로 마늘 찐 마늘 다진 마늘이 이제 딱 얼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그 다진 마늘 이제 얼음 틀에 그 다진 마늘 뭐 한 개씩을 넣어서 쓴다든지 이렇게 쓰면은 좋다라는 그런 꿀팁들이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다진 마늘 이제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마늘을 어떻게 먹는 것이 좋으냐? 이 책에서는 이제 마늘 된장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마늘 된장은 조금만 넣어도 음식에 깊은 맛을 내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마늘 3, 4톨, 그리고 대파 1대, 실파 3분의 1단, 땅콩가루 50g, 미소된장 200g, 흑설탕 50g, 조미술 2큰술, 청주 2큰술이 필요한데요. 뭐 이게 일본에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미소된장이라고 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냥 된장을 쓰면 되겠죠? 첫 번째, 마늘과 대파는 다지고 대파는 송송 썬다.
두 번째, 냄비에 이제 A라는 게 뭐냐면요. A라는 게 이제 땅콩가루, 미소된장, 흑설탕, 조미술, 청주 2큰술. 이게 이제 A입니다. 이것들을 넣고 고루 섞어서 중간 불로 가열합니다. 그리고 나무 주걱으로 저어가면서 물기를 없애고 냄비 바닥에 주걱 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정도로 졸인 후 불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땅콩가루를 넣어서 섞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늘 이제 다진 거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대파, 실파, 뭐 땅콩가루, 된장, 흑설탕, 뭐 조미술, 청주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졸여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음식 여러 가지에 어울리는 맛있는 마늘 된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익힌 채소에 곁들여 먹으셔도 좋고 볶음 요리에 이용하셔도 좋고 된장국을 끓여 드셔도 좋습니다. 뭐 된장찌개를 먹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은 우리가 마늘을 맛있게 자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마늘은 이제 최고의 항암식품입니다. 그래서 뭐 수시로 먹으면 좋고요. 이 마늘의 그 항암 성분들은 쉽게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뭐 기름에 뭐 볶아서 먹어도 되고 아니면은 뭐 빻아서 먹어도 되고 찌워서 먹어도 되고 열에 가해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로 먹으셔도 그 마늘의 항암 성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마늘을 자주 드실 수 있도록 하면은 암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아주 좋은 식품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추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가열해도 암 예방물질 파괴되지 않는 식품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먹고 즐겨 먹고 저도 굉장히 많이 먹는 식품 중 하나인데 보통 이제 항암 식품 하면은 이제 열에 가했을 경우에 이게 이제 영양 성분들이, 항암 성분들이 파괴돼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식품은 열에 가열해도 항암 성분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충분히 조리하셔서 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항암 효과를 온전히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식품을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도 막고 병도 막는 항산화 밥상이라는 책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식품은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 양파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먹는 식품 중 하나죠. 저도 뭐 중국집 같은 데 가서 춘장인가요? 그 찍어서 먹으면 굉장히 좋아하고 또 평상시에 집에서도 뭐 고추장을 찍어서 생 양파를 먹곤 합니다. 이 양파가 굉장히 좋은 항암 식품인데요. 이 양파에는 함황 화합물과 케르세틴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양파를 비롯한 팥 속 식물들은 위암의 발생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양파에 들어있는 암 예방물질 두 가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황 화합물입니다. 이거는 들어보셨죠? 마늘에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늘과 마찬가지로 썰거나 다져서 양파의 세포가 파괴될 때 휘발성 성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황암 화합물입니다. 양파를 먹을 때는 뭔가 통양파를 먹는 것보다는 썰어서 먹었을 때 뭔가 공기면과 접촉을 많이 늘려줄수록 이게 더 극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썰어서 잘게 썰어서 뭐 다져서 드시면 제일 좋고요. 두 번째 성분은 케르세틴입니다. 케르세틴. 케르세틴은 양파에 풍부하며 강한 항산화력을 가지는 이제 성분인데요. 체내에서 암 발생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케르세틴은 물에 녹는 성질이 있고 가열에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스튜같이 조리거나 끓여 먹는 음식에 이용해도 암 예방 효과를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파의 이런 성분 때문에 뭐 제가 이제 인터뷰했던 어떤 선생님들은 양파차, 양파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썰어가지고 물에 넣어두고 양파의 그 성분들이 물에 우러나오도록 한 다음에 그 물을 수시로 마셔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이게 다 이제 뭐 케르세틴 같은 경우에 물에 그 성분들이 녹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양파 암 예방 효과를 높이는 조리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양파는 세포가 파괴될 때
유효 성분이 생성되므로 다지거나 강판에 갈아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얇게 썬 것은 식초를 뿌려주면 좋고요. 손질할 때는 함양화합물이 물로 빠져나오지 않게 물에 오래 담아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에 오래 두면 그 성분들이 다 물에 녹아나오기 때문에 내가 양파를 먹겠다 하면은 물에 장기간 그 두었을 경우에는 그 이제 성분들이 이제 다 빠져나오는 거죠. 그럼 그 양파는 사실 그 성분이 없는, 많이 줄어든 양파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뭐 양파를 물로 마실 게 아니라면은 뭐 오래도록 물에 담가두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중국집 가서 양파에 식초를 뿌려서 먹잖아요. 뭐 단무지도 식초를 뿌리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이거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그 항암 성분을 섭취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섭취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파는 3, 4월에 햇양파가 나오고요. 9월에 양파가 좋습니다. 양파 고르는 법. 양파 고르는 법 너무 잘 아시겠지만 속이 꽉 차고 묵직하며 껍질이 잘 말라있고 속이 비쳐 보일 정도의 엷은 갈색을 띈 것이 좋습니다. 싹이 났거나 뿌리가 자란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 보관이 또 중요하겠죠. 양파가 제가 이제 뭐 좀 오래전 일입니다만 뭐 10kg 망에 든 양파가 뭐 만원, 2만원 이제 그렇게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싸서 양파를 많이 사는데 이제 보관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건데 양파 보관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바구니 등에 담아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상온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쓰고 남은 것은 랩에 싸서 냉장고에 두고요. 다진 것이나 다져서 기름에 볶은 것을 조금씩 나누어서 냉동에 두고 필요할 때 녹였어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냉동에 넣어서 이제 기름에 볶은 것을 냉동시켜서 보관해 본 적은 없어가지고 아마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해보신 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책에서는 그렇게 보관하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파 어떻게 요리해 먹으면 좋을까요? 이 책에서는 이제 양파 잔멸치 조림을 추천을 하는데요. 양파 잔멸치 조림은 양파 1개, 잔멸치 50g, 막국물 1컵. 막국물은 이제 뭐 그 다시마 국물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간장 4분의 1컵, 식초 2분의 1컵. 이것들로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먼저 양파는 길이 반향으로 얇게 썰어줍니다. 그리고 잔멸치는 체에 담아서 뜨거운 물 끼얹어서 소금기를 빼주고요. 그리고 냄비는 막국물에 간장, 잔멸치를 넣고 강한 불에서 한 소끔 끓여줍니다. 그리고 식으면은 식초를 넣고 3, 4시간 정도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썰 수 있느냐? 이것을 뭐 그냥 먹어도 괜찮지만 뭐 이제 국수나 우동의 국물에 넣어 먹어도 맛이 좋다고 하고요. 샐러드에 토핑으로 이용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또 돼지고기 샤브샤브에 곁들여 먹어도 좋고 두부 위에 얹어 먹어도 좋다고 합니다. 이 책이 이제 일본에서 나온 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잘 쓰지 않는 뭐 조리법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해먹지 않는 방법도 나오긴 하는데 뭐 그냥 가볍게 참고하셔서 어쨌거나 핵심은 양파를 많이 먹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양파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양파를 많이 먹을 수 있지? 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조리법까지 소개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양파는 뭔가 불에 가열을 해도 그 성분들이 파괴되지 않는다. 그래서 양파는 안심하시고 뭐 양파 볶음이나 양파찜 뭐 이렇게 드셔도 뭐 큰 무리 없이 양파에 좋은 항암 성분들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양파의 함황화합물과 케리세틴 이 두 가지 성분을 명심하시고 어쨌든 간에 많이 먹으면 좋은 거예요. 뭐 큰 부작용이 있는 식품도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항상 밥상에 꺼내놓고 생양파를 최대한 뭐 잘게 작게 썰어가지고 공기면에 노출물 많이 시키시고 그럴수록 이제 활성화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고추장을 찍어 드시든 뭐 춘장을 찍어 드시든 뭐 아니면 뭐 생선찜 같은 거 드실 때 그 양파를 뭐 고등어찜 같은 거 먹을 때 양념에 양파를 얹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최대한 양파를 많이 드시면은 암을 이기는데 좋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발암 초기 암을 억제하는 최고의 항암 식품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발암 초기에 이 식품을 챙겨 드시면은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고 하니까요.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고 오늘 식품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도 막고 병도 막는 항산화 밥상이라는 책입니다. 오늘의 식품은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 생강은 이제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먹는 그런 식품이죠. 이 생강은 매운맛 성분이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발암 초기에 암을 억제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생강 속에는 암 예방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암 예방물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저롤, 다른 하나는 쇼가올입니다. 이 생강은 한방생약으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몸이 차신 분들 이 생강차, 뭐 생강 같은 거 드시면은 굉장히 그 몸이 따뜻하게 된다고 많이 얘기하죠. 그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식품입니다. 몸이 차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영양소가 온몸으로 고루 전달되지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것도 암을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한데요. 생강의 그 성분들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되면은 이제 영양분들이 고루고루 잘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몸이 차신 분들은 영양분 전달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 생강을 드시면은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암 예방물질은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건데요. 이들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몸을 덮이고 강한 살균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채소나 과일 같은 거 먹을 때 약간 뭐 비릿한 냄새, 뭐 매운맛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몸에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최근에 인터뷰했을 때도 그 오메가3, 오메가3 하잖아요. 그 오메가3가 이제 우리가 그 고등어 같은 거 많이 들어있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 고등어의 뭔가 비릿한 그 향, 그게 오메가3에서 나는 냄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몸에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드셨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뭔가 파이토케미컬이라든지 뭐 미량 영양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진저롤은 발암 초기 단계에서 암을 억제한다고 밝혀졌는데요. 동물 실험에서도 대장암 발생을 30%나 낮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암 초기다 하시는 분들은 이 생강을 이용한 음식들, 생강차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암 예방 효과를 높이는 조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살짝 이제 데친 다음에 단촛물에 절이면 오래 보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단촛물이 저도 이제 처음 들어봐가지고 이게 뭔가 싶어서 검색해봤더니 이제 단이 이제 약간 설탕 이런 거, 단 거, 초는 이제 그 식초, 그 설탕과 식초를 약간 섞은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단촛물에 절이면은 이제 식초 성분과의 상승 효과로 인해서 살균 효과도 강해진다고 합니다. 생강은 제철이 5월에서 7월이고요. 싱싱하고 맛있는 생강을 고르는 방법은 껍질이 옅은 갈색을 띠고 윤기가 있으며 주름 없이 매끈한 것이 싱싱합니다. 또 모양이 둥근 것이 질긴 섬유질이 적다고 하니까요. 모양이 둥근 것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과 영양을 지키는 보관법. 보관법이 또 중요하죠. 상온에 두면 한 달 정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고 남은 것은 랩에 싸서 냉동실에 보관해 두었다가 언체로 강판에 갈아서 쓰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생강을 잘 이용해서 여러 가지 요리를 또 많이 만들기도 하죠. 이렇게 보관해서 쓰시면 좋고 이 책에서 이제 추천하는 요리 중 하나는 생강 단촛물 절임입니다. 생강 단촛물 절임. 생강 100g, 양아 2개, 가지 1개, 그리고 단촛물. 단촛물은 식초 1컵, 흑설탕 2큰술, 소금 1작은술로 만드는데요.
저는 이제 책에 양아 두 개라고 해가지고 양아가 양파를 오타 친 건가 했는데 이 양아라는 게 실제로 있더라고요. 양아라는 게 뭐냐면은 제주도의 특산물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좀 생소하긴 한데 일본에서는 고급 향신 채소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식재료라고 합니다. 생강과 샐러리를 섞어 놓은 것과 같은 독특한 향과 쫄깃한 식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 말했듯이 이 장아찌 뭐 이제 뭐 이런 걸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절임 뭐 이런 걸 만들어 드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먼저 생강은 껍질을 벗겨서 얇게 썰고요. 양아는 얇게 송송 썹니다. 그리고 가지는 반달 모양으로 얇게 썰어요. 그냥 단촛물 재료를 이 1번 생강, 양아, 가지를 고루 섞은 것에 맛이 밸 때까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절여주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이거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그냥 그대로 먹어도 좋고요. 이제 밥에 비벼 먹어도 좋습니다. 단촛물이 있기 때문에 밥에 비벼서 먹어도 좋고, 닭고기 찡거서 얹어 먹어도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또 문어 등에 초회에 곁들여도 괜찮고요. 또 드레싱에 섞어서 먹어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암환자에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낸다. 그 생강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단 많이 먹고 있고, 또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뭐, 섭취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 생강 차, 이런 거좀 많이 드시면 좋지 않을까. 특히 이제 뭐 암환자뿐만 아니라 뭐, 손이 차거나, 발이 차신 분들, 수중냉증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도 수시로 이 생강을 이용해서 생강차를 드시면은 굉장히 그 몸이 후끈후끈 달아오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니까요. 생강차 수시로 잘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뭐 암도 맞고 병도 맞는 항산화 밥상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뭐 특별할 게 사실 없어요. 우리가 흔히 뭐 먹고 있는 반찬에 들어가는 그런 뭐 농산물, 뭐 수산물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암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는 식재료인 거고, 뭐 멀리서 뭐 병원이나 약국에서 뭐 건강기능식품이나 뭐 비싼 약을 사서 드시기보다는 뭐 이런 식재료들을 좋은 걸 드시는 게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래서 뭐 비싼 돈을 뭐 약에 쓰지 마시고 뭐이 기왕이면 뭐 유기농 식품들 뭐좀 비싸긴 하지만 그런데 돈을 쓰시는 게 결과적으로 내 몸을 튼튼하게 하고 암을 없애고 암이 살지 못하는 몸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향으로 암세포 억제하는 최강의 항암식품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식품은 향신료인데요. 향신료는 우리가 이제 뭐 음식을 다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 좀 뿌려서 먹거나 음식에 좀 많이 넣어서 먹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고 이두 가지 식품을 평소에 좀 많이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도 막고 병도 막는 항산화 밥상이라는 책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바로 바질입니다. 바질. 바질 여러분들 언제 드셨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바질은 그렇게 많이 먹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요즘에 뭐 파스타라든지, 뭐 치즈, 뭐 이런 곳에 많이 들어가죠? 이탈리아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이 바질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 바질이 암 예방 물질입니다. 베타리나 로울과 베타피넨 등 테르펜유 성분들이 들어있고요. 또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암을 예방하는데 효과를 준다. 바질은 로즈메리, 민트, 세이지와 같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허브로 꼽히는데요. 이 바질은 토마토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탈리아 요리에서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한다. 바질 파스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또 바질로 만든 치즈도 있습니다. 치즈에 바질을 넣은 거죠. 그것도 맛이 좋습니다. 이 바질은 예로부터 음식의 맛을 돋울 뿐 아니라 소화를 촉진하거나 식품을 살균, 소독할 때도 이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바질의 향기가 소화를 돕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으면 속이 거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바질은 기름진 음식에 함께 드실 때 소화에도 좋고 암에도 좋고, 물론 이제 뭐 기름진 음식이 뭐 고기를 주로 뜻하겠지만 이 고기가 암 환자에겐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정말 고기가 먹고 싶다 했을 때는 조금 소량을 이 바질을 함께 넣어서 드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네요. 이 바질에 들어있는 암 예방 물질은 바질 특유의 향기를 만드는 베타리나롤과 베타피넨 같은 테르펜류, 또 바질에는 항산화력이 강한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많이 드시면 좋다. 그러면은 바질 어떻게 좀 사용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되도록 신선한 것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게 뭐 약간 향신료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뭐 굽고 뭐 찌고 이런 건 없고 되도록 신선한 것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 제철, 봄이나 여름에 제철이 난다고 하니까 이때 좀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질을 또 어떻게 보관해야 되느냐? 식초나 올리브유에 절이면은 암 예방 물질이 녹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질은 올리브유나 식초에 좀 절여서 드시면 좋다. 그리고 향도 이제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좋다고 하네요. 또 말려서 가루를 내가지고 써도 좋지만, 바질 페이스트를 만들면은 입체, 통째로 먹을 수 있고 다양한 음식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바질을 이용한 요리로 바질 잣 페이스트를 추천하는데요. 바질 50g, 잣 50g, 올리브유 2분의 1컵, 소금 2분의 1 작은 술을 넣으면 됩니다. 바질을 곱게 다진 후에 양념 절구에 넣어 찍고요. 그 다음에 잣을 조금씩 넣어서 빻고 페이스트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를 넣어서 고루 섞고 소금을 넣어주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바질 페이스트를 만들어서 파스타에 버무려 먹거나 구운 생선이나 닭고기에 올려서 드시면 좋아요. 또 빵에 발라 먹으면 좋습니다. 두 번째 이제 향신료, 두 번째 향신료 항암식품은 바로 민트입니다. 민트. 민트는 우리가 좀 많이 친근하죠? 저도 이제 민트 하면 이제 껌에도 많이 쓰이고 입냄새 제거하는 데도 많이 쓰이죠. 민트향 이런 게. 또 저는 이제 민트에 대해서 좀 인상 깊은 게, 민트 그 허브를 이제 키웠던 적이 있는데, 이게 약간 그 식물, 민트 허브를 손으로 이렇게 치기만 해도 그 민트향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역시 허브가 향이 되게 좋구나,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민트에는요, 멘톨, 리모넨 등의 테르펜류가 있고, 또 루테올린이 들어있습니다. 민트는 동서양에서 모두 약초로 쓰였던 그런 기록들이 있고요. 민트의 맑고 시원한 향기는 정유 성분인 멘톨 때문입니다. 멘톨은 입냄새를 없앨 만큼 살균력이 강하고 소화를 촉진하면서 해열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 민트에는 멘톨 외에도 리모넨을 비롯한 테르펜류, 루테올린 같은 항산화력이 강한 폴리페놀류가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민트의 향기는 머리를 맑고 개운하게 해주기 때문에 생리풀 음식에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민트도 마찬가지로 뭐 조리법이 따로 없고 되도록 신선한 것을 사용하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뭐 식초나 올리브유에 절이면은 암 예방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섭취하기 편하고 향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민트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이제 요리가 민트 식초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식초에 넣어두면은 암 예방 물질이 많이 나온다 했죠? 민트 20g, 마른 고추 1개, 식초 1컵을 준비합니다. 민트는 씻어서 물기를 빼고요. 마른 고추는 1cm 폭으로 썰어줍니다. 그리고 보존용 병에 넣어서 식초를 부어 맛이 밸 때까지 하루 정도 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민트 식초를 이용해서 뭐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다거나 뭐 초무침에 이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제가 바질과 민트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향신료에도 암을 예방하는 이제 성분들이 들어있다. 바질에는 베타리나롤, 베타피넨 등의 테르펜류가 있고 또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습니다. 민트에는 멘톨, 리모넨 등의 테르펜류, 루테올린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음식 다 조리하시고 조금 조금씩 마지막에 뿌려서 드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향신료 좀 말씀드렸는데, 향신료가 사실은 뭐 저도 그렇지만 이게 일부러 막 챙겨 먹지 않으면은 사실 잘 안 먹게 돼요. 뭐 후추 정도는 우리가 좀 그래도 많이 뿌려서 먹지만 이 바질과 민트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는 막
생각을 내서 챙겨 먹지 않으면은 이렇게 먹지 않게 되는데, 오늘 제가 이 바질과 민트가 가진 강한 이제 항산화력, 항암 효과, 이런 것들을 제가 소개해 드렸으니까, 뭐 집에 아마 냉장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몰라서 못 먹는 것도 있으니까, 냉장고 열어보시고, 뭐, 혹은 뭐 이제부터라도 내가 좀, 이게 크게 뭐, 호불호가 있을 수, 향 때문에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나는 건 사실 큰 그건 없거든요. 오히려 여기 설명드렸던 것처럼 입맛을 돋구거나 식욕을 돋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향신료의 세계에도 눈을 뜨시고, 또암 환자분들이 보통 이제 식사가 좀 이제 입맛이 떨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향신료를 이용해서 식욕을 좀 돋우시고, 암에 좋은 그런 이제 식품들을 많이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건강은 내가 먹는 것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뭐가 중요해, 뭐 이거 먹는다고 뭐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 먹으면은 암세포가 조금이라도 줄어든다, 암세포가 조금이라도 못 산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조금씩 희망을 갖고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암 예방하는 토마토 소치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이게 과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채소로 분류되는 이제 채소죠. 네, 저도 이제 항상 헷갈리는데 토마토는 채소입니다. 토마토 아마 암에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이 토마토에 대해서 어떻게 먹어야지 가장 좋은지, 그리고 이 토마토에 들어있는 성분이 어떻게 암에 작용하는지, 이런 얘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도 막고 병도 막는 항산화 밥상이라는 책입니다. 토마토. 토마토는 일단은 색깔을 보시면은 일단 잘 익은 토마토는 빨간색이죠. 이 붉은 색소인 리코펜이 발암 위험을 낮춥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토마토 봤을 때그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는 토마토에 붉은 색소가 들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리코펜이라는 성분이고, 그 성분이 발암을 낮춰주는 그런 물질이라는 거예요. 토마토에는 암 예방 물질이 크게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리코펜, 두 번째 비타민 C, 세 번째 셀레늄, 이세 가지가 들어 있는데요. 리코펜은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색소 성분으로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입니다. 이 리코펜은 강한 항산화 작용으로 암을 적재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몇 가지 연구에서 체내 리코펜 함량이 높은 사람은 폐암,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 암 등의 암 발생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리코펜은 토마토의 색이 붉을수록 풍부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토마토의 붉은색 색소가 리코펜이라는 성분이기 때문에 토마토의 색이 빨강만 빨갈수록 이게 리코펜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한 가지 좋은 게 뭐냐면은, 토마토를 농축해서 만든 소스나 케첩 같은 가공식품에도 고농도로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마토를 있는 그대로 생으로 먹으면 가장 좋지만, 이 토마토를 베이스로 한 이제 소스, 대표적인 케첩이 되겠죠? 케첩에도 여전히 리코펜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케첩을 좀 드셔도, 물론 다른 뭐 인공 감미료나 뭐 성분들 들어있긴 하지만,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리코펜은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케첩이 굉장히 많잖아요. 시중에 뭐 마트에 가보면은 굉장히 많은 종류의 케첩이 있는데, 이 성분표를 보면은 이 토마토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특정 뭐 제품이나 특정 회사에 대한 뭐 제품을 뭐 소개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그냥 이제 인터넷에서 갖고 온 거고, 여기서 이제 토마토 함유량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토마토 유기 국산으로 해서 91.957%가 들어 있습니다. 토마토 함유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죠. 두 번째 보시면은 원재료명을 보시면은 토마토 페이스트라고 해서 43.8%가 들어있습니다. 왼쪽에는 토마토라고 해서 91.957, 오른쪽에는 토마토 페이스트라고 해서 43.8%가 들어있어요. 똑같은 이제 케첩이죠. 세 번째를 보면은
토마토 페이스트라고 해서 24%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을 보시면은 토마토 케첩이라고 해서 토마토 농축의 75% 함유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 똑같은 케첩이라 생각을 하고 뭐 가격이라든지 제조사를 보고서 그 케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똑같은 토마토 케첩인데도 불구하고 토마토가 들어있는 비율이 다 다른 거예요. 같은 토마토를 먹어도 어떤 케첩은 24%가 들어있고 어떤 토마토는 91.957%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격이 훨씬 다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건강의 측면에 봤을 때, 특히 먹는 것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케첩을 먹어야 될까요? 그냥 기본적으로 뭐 일반 것보다는 토마토를 생으로 먹는 게 좋고요. 일반 케첩보다는 기왕 케첩을 먹어야 한다면 토마토 함유량이 높은 걸 먹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그 토마토를 91.957% 넣은 케첩을 보시면은 뭐 다른 게 어떤 게 들어갔느냐 뭐 프락토 올리고당, 현미 사과 식초, 사과, 소금, 고구마 전분, 양파, 정향, 마늘, 뭐 고춧가루, 계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굉장히 일상 속에서 그 식품으로 많이 접하는 그것들이 그대로 들어있죠. 네, 토마토 함유량이 좀 뭔가 적게 들어간 걸 볼까요? 정제수, 토마토 페이스트, 기타 과당, 발효식초, 설탕, 변성 전분, 케첩 향신료, 양파분 뭐 이런 게 들어있죠. 첨가물들이 좀 많이 다르죠. 무엇으로 케첩을 만들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천연의 뭔가 식품을 많이 들어간 그런 케첩을 사서 드시는 게 당연히 좋고, 인공 첨가물이 안 들어간 케첩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가격은 좀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시고 케첩을 잘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토마토를 일단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암 예방 효과를 높이는 조리법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토마토는 수분이 95%입니다. 토마토는 수분이 95%라서 거의 대부분 물이죠. 열을 가해 진하게 만들거나 바짝 졸여야지 암 예방 물질을 효과적으로 섭취가 가능합니다. 다행인 것은 리코펜은 가열에도 파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토마토를 열에 가해도 리코펜 섭취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또 기름으로 조리하면 흡수가 더잘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토마토를 이제 생으로 먹거나 주스로 먹거나 하는 게 많을 텐데, 이 토마토를 그 기름에 볶아서 보통 계란 넣어서 뭐 케첩 해서 같이 볶아서 토마토 달걀볶음 뭐 이런 식으로 먹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먹으면 최고의 섭취법이 되는 겁니다. 토마토의 비타민 C도 열에 강한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좀 조리를 한다고 해서 비타민 C가 파괴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토마토는 7, 8월이 이제 제철이라고 하고요. 싱싱하고 맛있는 토마토를 고르는 방법은 모양이 둥글고 단단하며 묵직한 것, 그리고 껍질이 매끄럽고 색이 고르면서 꼭지가 빳빳하고 진한 녹색을 띤 것이 싱싱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녹색을 먹으라는 게 아니고 잘 익혀가지고 이제 빨간색 토마토에 리코펜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이 빨간색을 진하게 띠는 토마토를 먹는 게 좋습니다. 토마토 어떻게 보관해야 되느냐? 익은 것은 비닐팩에 담아서 냉장고 채소칸에 두면 되고요. 덜 익은 것은 상온에 보관하셔도 됩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토마토 살사 소스를 만들어서 먹으라고 권하고 있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토마토 큰거한 개, 그 다음에 마늘 한 톨, 양파 4분의 1개, 올리브유 2큰술, 식초 2큰술, 소금 2분의 1 작은술 이렇게 준비해서요. 토마토는 조금 굵게 다지고요. 마늘과 양파도 다져줍니다. 그리고 토마토 조금 굵게 다진 것과 마늘, 양파 다진 것을 섞은 다음에 올리브유, 식초, 소금을 넣고 버무리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소스를 이제 샐러드에 드레싱이나 뭐 파스타에 버무려 먹거나 돼지고기나 닭고기 구운 것을 올리거나 익힌 채소와 함께 먹으면 됩니다. 토마토에는 암에 좋은 성분 세 가지가 들어있다. 리코펜, 비타민C, 셀레늄. 리코펜과 비타민C는, 토마토의 리코펜과 비타민C는 조리를 해도 잘 파괴되지 않으니까 기름을 둘러서 이제 좀 볶아서
먹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토마토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암 예방하는 부추와 버섯 섭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도 막고 병도 막는 항산화 밥상이라는 책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곳은 이제 부추입니다. 부추. 부추 아마 많이 좋아하시죠? 많이들 드시고. 저도 오늘 이제 아침에도 부추를 먹었습니다. 이 부추에는 향기 성분인 함황 화합물 외에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E도 매우 풍부합니다. 이 부추 속에는 암 예방 물질이 많이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것들이 함황 화합물, 베타카로틴, 캠페롤, 비타민 E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추의 독특한 냄새는 함황 화합물인 유아 아릴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요. 이제 부추의 특유 향이 있죠. 그게 마치 이제 허브 향처럼 되게 좀 향이 되게 심하다고 해야 되나 강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향이 나는데 그것이 굉장히 좋은 항암 이제 물질 항암 성분이 되겠습니다. 유아 아릴은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살균 작용을 합니다. 이런 성질은 이제 마늘이나 생강과 유사한데요. 잎채소인 부추에는 베타카로틴도 매우 풍부합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제가 과거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체내에서는 항산화력을 가진 비타민 A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추는 정말 너무나도 몸에 좋은 식품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흔히 먹는 이제 식품 중 하나고 또 다양한 요리법들이 또 있죠. 또 그 밖에 부추에는 비타민 E와 폴리페놀류인 캠페롤이 있고 식이섬유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가늘고 여린 잎에 다양한 암 예방 물질이 들어있는 부추 자주 먹으면 암 환자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그럼 부추를 어떻게 해서 먹어야 될까요? 일단 기름으로 조리하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부추는 1, 2월 이때 이제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하고요. 또 싱싱하고 맛있는 부추를 이제 고르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은 향이 강하고 잎이 도톰하면서도 연하며 끝까지 곱게 뻗어 있는 것이 싱싱한 것입니다. 꽃이 피는 부추는 봉오리가 맺혔을 때가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좀 부추꽃은 본 적이 없는데 뭐 꽃봉오리가 맺혔을 때가 가장 맛있다고 하네요. 부추 또 많이 사다 놓으면 보관하는 게 또 굉장히 또 힘들잖아요. 보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이에 싸서 비닐팩에 담아서 냉장고 채소칸에 두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부추를 썰어가지고 냉동 보관하셔도 됩니다. 여기 이 책에서는 이제 부추 양념간장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부추 한 단, 홍고추 씨 빼고 다진 것을 한 큰술, 참기름 한 큰술, 간장 한 큰술, 설탕 한 큰술, 깨 간 것 2분의 1 큰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서요. 부추를 잘게 송송 썰어줍니다. 그리고 홍고추, 참기름, 간장, 설탕, 깨 간 것 등을 넣고 맛이 배이도록 하루 정도 두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이제 장은 이제 밥에 비벼 먹어도 맛있고 우동이나 메밀국수에 넣어 드셔도 되고 생선회나 닭고기찜에 올려서 드셔도 만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식품은 버섯입니다. 버섯. 이 버섯은 흔하게 먹는 거죠. 뭐 저도 이제 뭐 새송이, 뭐 양송이, 뭐 표고 뭐 이런 버섯들 뭐 먹긴 먹는데 면역력을 높이는 베타글루칸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이 버섯입니다.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고요. 버섯 속 암 예방 물질 베타글루칸과 식이섬유를 꼽을 수 있는데요. 면역력을 높이려면은 기본적으로 규칙적인 식사, 꾸준한 운동,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가 가장 중요한데 먹어서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면역력을 키워서 뭘 먹어야 될까 고민하실 때 가장 효과적인 식품이 바로 버섯이라는 거죠. 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하여 암 발생을 억제해줍니다. 보통 먹는 버섯으로도 베타글루칸만 추출해 만든 보충제 못지않은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보충제를 사서 드시기보다는 뭐 마트에 파는 저렴한 버섯들이 많죠. 뭐 새송이 버섯도 있고요. 뭐 버섯이 진짜 뭐 많잖아요. 그죠? 그 버섯들을 아무거나
뭐 물론 조금씩 성분 다릅니다만 그래도 버섯이 대부분 베타글루칸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저렴한 버섯들을 드시는 게 보충제 사서 드시는 것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이 버섯에는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또 열량이 낮아서 체중 조절을 위한 식단에 이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럼 이제 암 예방 효과를 높이는 조리법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 이 녹황색 채소나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버섯에 부족한 비타민이 보충되어서 항산화 작용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버섯을 뭔가 드실 때, 뭐 볶아서 드시는 건 많죠? 뭐 그래서 뭐 녹황색 채소나 견과류를 뭐 기름을 둘러서 버섯과 같이 볶으셔서 드시면은 버섯에는 부족할 수 있는 비타민까지 섭취가 완벽하게 된다. 이렇게 드시면 좋고요. 버섯을 고르는 방법. 표고버섯. 표고버섯 마트에 있죠? 가시 두툼하며 잘 말라 있고 50, 60% 정도 벌어져 있으며 기둥이 굵고 짧은 것이 좋습니다. 팽이버섯. 팽이버섯이 정말 흔하죠? 팽이버섯을 정말 많이 드실 텐데 팽이버섯은 기둥이 희고 빳빳하며 갓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 신선하고 좋은 버섯입니다. 그래서 이런 버섯을 드시면 좋아요. 자, 팽이버섯은 정말 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고 또 건강에도 좋으니까 뭐 너무 비싼 버섯 사실 안 드셔도 괜찮아요. 뭐 버섯이 비싸다고 해서 영양분이 더 들어있는 건 아니니까 내가 맛있다고 생각되는 버섯을 적당하게 많이 드시면 가장 좋은 버섯 섭취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버섯을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까요? 비닐팩이나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 최소칸에 두면은 일주일 정도 보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버섯이 워낙 이제 빠르게 이제 시든다고 해야 될까요? 신선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냉장고 최소칸에 둬도 일주일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섯은 뭐 그때그때 사서 먹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부추하고 버섯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추는 함양 화합물, 그리고 베타칼로틴, 캠페롤, 비타민 E가 들어있고요. 버섯은 베타글루칸과 식이섬유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결국은 암을 예방하고 암을 막는데 암세포와 싸우는데 우리 몸이 암세포와 싸우는데 힘을 줄수 있는 최고의 식품들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계속 뭐 여러 가지 식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뭐 부추나 버섯 뭐 그렇게 비싼 식재료 식품은 아니잖아요. 너무 비싼 것을 멀리서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의사가 말하는, 어떤 유명한 약사가 말하는 뭐 몇십만 원짜리 뭐 영양제, 뭐 보충제 이런 거 찾지 마시고 결국 다 자연에서 오는 거거든요. 자연에서 오는 그대로의 그 식품을 좋은 것을 섭취하는 게그 어떤 영양제보다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점꼭 명심하셔서 일단 먹는 식재료부터 우리가 정확히 알고 암에 좋은 식품들을 많이 챙겨 먹자. 약, 보충제, 뭐 비타민 이런 건 이제 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두 번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암 예방하는 해조류 섭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도 막고 병도 막는 항산화 밥상입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해볼 것은 해조류. 이 해조류에는요, 해조류 고유의 색소 성분과 다당류, 식이섬유와 항산화 비타민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해조류 속암 예방 물질에는 베타카로틴, 푸코크산틴, 푸코이단, 비타민 C, 비타민 E 이런 다섯 종류의 암 예방 물질이 들어 있는데요. 얕은 바다에서 자라는 해조류에는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김한 장에 피망 두개 분량의 베타카로틴이 들어 있을 정도인데요. 미역에도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카로티노이드의 하나인 푸코크산틴은 해조류 고유의 성분으로 토시나 미역에 많이 있으며 항산화력이 강하게 있습니다. 또 푸코이단은 해조류 고유의 성분으로 토시나 미역에 많은데요. 이건 역시 항산화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실험에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해조류 어떻게 조리해서 먹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물에 헹궈서 소금기를 잘 빼시고 나서 조리를 하시는데, 향미 채소나 깨와 함께 먹으면은 항산화력이 더 강해집니다. 싱싱하고 맛있는 해조류 고르시는 기준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다시마나 김은 잘 말라 있고 윤기가 있으며 향이 좋은 것을 고르시면 좋고요. 생미역은 색이 고르고 전체적으로 탄력이 있는 것을 고르시면 좋습니다. 염장미역은 소금이 너무 많이 묻지 않고 촉촉한 것을 고르시면 좋고요. 톳은 검고 윤기가 있으며 줄기의 굵기가 고른 것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책에서는 해조류를 조리하는 방법으로 다시마 조림이라는 음식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이 다시마 조림은 다시마채 건조된 것으로 120g, 생강 30g, 당근 40g, 실곤약 100g, 유부 1장, 참기름 1큰술, 그 다음에 뜨거운 물 3컵, 조미술 2큰술, 소금 2분의 1 작은술, 간장 1 작은술. 이것들을 이제 준비하신 다음에요. 다시마채는 물에 씻은 후 15분간 불렸다가 물기를 짭니다. 그리고 생강과 당근은 채를 썬 다음에 실곤약은 데쳐두는 겁니다. 유부는 길게 반으로 잘라 가늘게 썰어서 채에 담고 뜨거운 물을 끼얹어서 기름기를 빼줍니다. 달군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1과 2를 넣어 중간 불에서 볶아줍니다. 기름이 고루 돌면 A를 넣고 누름 뚜껑을 덮으면 되는데요. A라는 것은 앞에서 이제 제가 썬 이제 뜨거운 물 3컵, 조미술 2큰술, 소금 2분의 1 작은술, 간장 1 작은술을 얘기합니다. 이 A를 넣고 누름 뚜껑을 덮습니다. 그리고 가끔 뒤적어주면서 그 다시마가 부드럽게 익고 국물이 잦아들 때까지 졸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해조류도 정말 뭐 맛있죠? 뭐 여러 가지 뭐 우리나라는 뭐 미역국으로도 끓여 먹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지만 사실 해조류를 섭취한 데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뭐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는 잘 먹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하고 일본 정도가 좀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조류가 정말 뭐 그냥 바다의 풀이 아니라 아주 좋은 항암식품이 될수 있으니까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해조류에 대한 우려사항은 있습니다. 이제 바다가 너무 오염되다 보니까 이제 그 중금속, 이제 특히 뭐 여러 가지 뭐 수은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노출된다고 해야 될까요? 해조류에 있는 경우가 많고, 당연히 그것을 먹으면은 우리 몸에 중금속이 이제 섭취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해조류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다에서 나는 모든 해산물의 문제입니다. 바다가 그만큼 오염되었다. 이제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제가 뭐 어제도 인터뷰했지만, 의사님들 인터뷰하다 보면은, 바닷가에서 이제 해산물을 이제 많이 드시는 분들의 중금속 검사를 해보면은, 그 체내에 중금속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나온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무조건적으로 뭐 먹지 마라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적당량 그리고 그 해조류 속에 이제 중금속이 이제 좀 빠지는 방법으로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조류에는 물론 이제 중금속 같은 이런 우려도 있지만 베타카로틴, 프코크산틴, 프코이단, 비타민 C, 비타민 E 이런 이제 아주 좋은 영양분들이 많으니까요. 뭐 너무 뭐 자주 많이 뭐 이러면 이제 중금속 우려가 있지만 뭐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뭐 중금속이 문제가 될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정말 내가 뭐 삼시세끼 뭐 해조류만 먹는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먹는다,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중금속에 대한 우려보다는 이 해조류 속에 좋은 영양분들을 더 보시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암 예방하는 견과류 섭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도 막고 병도 막는 항산화 밥상이라는 책입니다. 일단 견과류는
조금씩 자주 먹어서 손쉽게 비타민 E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암 예방 물질이 이제 비타민 E인데요. 이 견과류에는 이 비타민 E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땅콩, 아몬드, 캐슈넛, 우리가 흔하게 뭐 대형마트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견과류들이죠. 이런 견과류 모두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E는 그럼 어떻게 암을 억제하고 막느냐? 이 비타민 E는요, 지방의 산화를 억제하여 활성 산소에 의해 세포막이 손상되는 것을 막습니다. 또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일도 하는데요. 비타민 E의 이러한 작용은 암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을 마친 비타민 E가 항산화력을 회복하도록 도움으로 비타민 C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비타민 E가 들어간 식품을 먹어주면 아주 좋습니다. 견과류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데요. 견과류의 지방이 건강에 해롭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견과류에 함유된 지방의 절반은 올리브유에 많은 올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견과류에 있는 지방이 나쁘지 않다. 올리브유 일부러 드시는 분도 많잖아요. 이 올레산은 LDL 콜레스테롤을 줄여줘서 건강에 유익한 기능을 합니다. 견과류를 조금씩 자주 먹으면 비타민 E를 비롯한 유효성분을 손쉽게 섭취 가능하니까요. 뭐 간식으로 먹어도 좋고 반찬으로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암 예방 효과를 높이는 조리법. 비타민 C가 많은 식품과 함께 먹으면 비타민 E의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싱싱하고 맛있는 견과류를 고르는 게 중요한데 이 산화 방지 효과가 높은 캔이나 알루미늄 소재의 포장 용기에 들어있는 것을 구입하셔야 됩니다. 이제 특히 땅콩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암 유발, 암을 만드는 발암 물질이 이제 생길 수 있는데요. 이 땅콩에 생긴 곰팡이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독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콩 살 때는 잘 보고서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수입 땅콩에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암을 나으려고 먹으려다가 잘못해서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캐슈넛. 캐슈넛은 색이 누렇게 변한 것은 피하고요. 모양이 바르며 표면이 깨끗한 것을 고릅니다. 이 견과류를 가지고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이제 음식들. 이 책에서는 이제 뿌려 먹는 견과류 양념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아몬드 볶음과 30g, 땅콩 볶음과 30g, 마른 새우 10g, 김가루 2큰술, 굵은 후추 1작은술.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른 새우는 작은 팬에 기름 없이 바삭하게 볶고요. 또 양념 절구를 이용해서 아몬드와 땅콩을 이제 마른 새우와 함께 갈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김가루와 후추를 넣어서 고루 섞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이제 어떻게 보면 견과류 이제 볶음, 견과류 이제 그 가루를 익힌 채소, 특히 뭐 감자류에 뿌려 먹으면 좋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드시면 좋고, 또 파스타에 버무려 먹어도 아주 맛이 좋다고 합니다. 견과류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견과류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한 항암 식품이다. 그래서 비타민 E가 지방의 산화를 억제하여 활성 산소에 의해 세포 손상을 막기 때문에 꾸준히 과자나 스낵 대신에 견과류를 드시면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비타민 C가 많이 든 식품과 함께 견과류를 먹어주면은 견과류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E가 우리 몸속에서 되게 그 항암 작용을 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큰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견과류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견과류 잘 챙겨 드시고요. 간식 대용으로 먹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을 예방하는 블루베리 섭취법입니다. 블루베리 섭취법. 참고 도서는요. 암도 막고 병도 막는 항산화 밥상입니다. 블루베리. 일단 블루베리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과 비타민 E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저도 이제 많이 먹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 블루베리를 냉동 블루베리를 팔아요.
그래서 이게 1kg에 한 8,000원, 9,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뭐 3kg, 4kg 사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뭐 그냥 생으로도 먹고 이제 냉동으로 돼서 얼었겠죠? 그걸로 이제 아이스크림처럼 그냥 입안에서 녹여 먹는다거나 아니면 요거트에 이제 이 냉동 블루베리 넣어가지고 같이 먹거든요. 그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블루베리를 제가 이제 실제로 먹었는데 놀라운 만한 효과가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블루베리를 요즘에는 뭐 그렇게까지 많이 안 먹는데 제가 한뭐 500g씩 먹을 때가 있었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이 대변을 누를 때이 변이 확실히 달라요. 다르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은 일단 변비 같은 거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변을 넣고 이제 닦을 때 화장실에 많이 묻어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없어집니다. 깨끗해요, 정말. 그래서 저는 이제 블루베리를 그렇게 많이 먹고 나서 정말 블루베리가 장 건강에 좋구나라는 걸 느낀 게 이게 블루베리를 먹고 나서 그 화장지에 묻어나오는 그 변이 완전히 줄어들었거든요. 완전히 정말. 거의 뭐 조금 과장 못해서 거의 화장지에 묻어난 게 없다 할 정도로 깨끗하게 정말 변이 딱 나오고 끝나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번 뭐제 말이 좀 의심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500g은 그렇고 1kg 정도, 하루에 1kg를 드신다. 일주일만 먹어봐도 완전히 이 변이 나오는 게 달라지는구나를 느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변이 깨끗하게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변 색깔이 좀 시커머지긴 하더라고요. 이게 뭐 블루베리 껍질을 다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블루베리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블루베리 속에는 암 예방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 비타민 E, 식이섬유. 이세 가지가 핵심 물질인데, 이 블루베리 하면 우리가 보라색을 생각나죠? 이 보라색 성분이 바로 안토시아닌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작용이 강해서 암 예방 효과가 뛰어난데요. 특히 이제 블루베리에 있는 안토시아닌은 망막색소 세포의 재생을 도와서 눈의 피로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루베리 얘기할 때 보통 이제 눈에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또 블루베리는 과일 중에서도 비타민 E 함량이 높은 과일에 속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수컷과 비슷한 이제 함량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대장암도 예방해 줍니다. 아마 껍질째 먹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느낀 부분도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블루베리, 암 예방 효과를 높이려면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이 안토시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의 효과는 섭취 후 4시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24시간 안에 사라집니다. 따라서 블루베리는 신선한 것을 골라서 소스나 잼을 만들어 두고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한꺼번에 과량 먹어도 문제는 없지만 조금씩 자주 먹으면은 내몸 안에 항산화 효과가 계속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렇게 먹을 것을 권해드리고요. 싱싱하고 맛있는 블루베리 고르는 방법은 알이 둥글고 탱탱하며 짙푸른색을 띤 것이 싱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블루베리는 소스나 잼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두면은 한달 정도 보관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블루베리 소스 어떻게 만들까요? 블루베리 250g, 크랜베리 100g, 물 2큰술, 사과 1/2, 레몬 작은 것 1개, 흑설탕 50g을 가지고 만들면 되는데요. 먼저 사과는 세로로 잘라 심을 도려내고 2mm 두께로 잘게 썰어줍니다. 레몬은 껍질째 2mm 두께의 은행잎 모양으로 썰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냄비에 블루베리와 크랜베리를 넣어 섞어주고요. 흑설탕을 넣고 물을 뿌린 후 뚜껑을 덮어 중간 불로 가열해줍니다. 설탕이 녹아 물이 생기면 뚜껑을 열어줍니다. 가끔 저어주면서 재료가 부드러워지고 물기가 없어질 때까지 졸여줍니다. 이렇게 만든 블루베리 소스 어떻게 활용하느냐? 아이스크림이나 요거트에 얹어 먹으면 좋습니다. 저도 이제 요거트에 얹어 먹는데 아주 맛있어요. 뭐 따로 설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저는 뭐 다른 설탕을 넣지는 않고요. 블루베리 소스 만들 때 그냥 냉동 블루베리를 그냥 그대로 먹습니다. 그래도 달콤하고 맛있어요. 아니면 탄산수에 넣어 드셔도 좋다고 하고요. 구운 식빵에 발라 먹어도 좋다고 합니다. 돼지고기 구이에 소스로 써도 좋다고 합니다. 저처럼 이제 블루베리를 이제 냉동된 걸
이제 사서 드시는 분들이 아마 꽤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유기농 블루베리가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가격이 좀 차이가 나요. 한두 배에서 세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유기농 블루베리랑 저기 뭐 칠레나 뭐 페루에서 건너온 이제 냉동 블루베리랑 두 배, 세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일단은 그 칠레나 페루에서 건너온 전 블루베리를 먹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척이 해서 옵니다. 세척이 해서 오고, 세척된 블루베리를 이제 사면은 포장지에 이제 뭐 그대로 드셔도 좋다라는 그 문구가 써 있는 이제 포장지가 있고, 뭐 그냥 세척된 블루베리다라고만 써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먹어도 된다는 건 그대로 먹고, 세척된 블루베리라고만 써 있으면은 그냥 제가 한번더 닦아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무래도 해외를 온 것들은 뭐그 과일의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뭐 다른 첨가물을 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씻어 먹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의 블루베리는 특히 유기농 같은 경우에는 뭐 신선하기도 하고 간단히 물로 세척해 먹으면은 혹시 있을 뭐 농약이나 뭐 오염 물질들을 씻어내서 아주 건강하게 블루베리를 먹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블루베리가 전 좋은 이유가 저렴해요, 가격이. 1kg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7,000원, 8,000원 수준이거든요. 뭐한 3, 4개 사면 무료 배송 되고, 뭐 냉동실에 얼려서 놓으면은 내가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약간 아이스크림을 먹는 기분으로 꺼내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 비타민 E 식이섬유가 들어있다. 블루베리의 항산화 효과는 4시간부터 일어나서 이제 24시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자주 먹는 게 좋고, 또 이게 뭐 맛있습니다. 씨도 없죠. 그래서 아마 암을 앓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암을 앓고 계시지 않더라도 내 몸에 항산화 성분을 더 보충해 준다는 느낌으로 블루베리 강력 추천합니다. 그래서 안 드셔 보신 분들 한번 챙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냉동과일 먹어봤는데 뭐 망고 이런 건좀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가장 추천하는 건 블루베리. 한번 사서 드셔보시면 아마 일단 장이 바뀌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장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번 드셔보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암을 예방하는 밥 섭취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우리가 매일 먹죠? 삼시세끼 밥을 먹는데, 이 밥만 바꾸더라도 암을 이겨내는데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기왕이면 뭐 조금이라도 영양분이 많은 것들, 항암 성분이 있는 밥을 먹으면 더 좋겠죠.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도 막고 병도 막는 항산화 밥상입니다. 암 환자의 주식, 뭐암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한국 사람들의 주식이죠. 밥입니다, 밥. 항암 효과에 좋은 두 가지 밥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일단 현미밥입니다. 다 아실 거라 믿어요. 백미보다 영양 성분이 풍부합니다. 현미나 배아미, 오븐도미 이런 이제 쌀로 만든 밥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는 벼의 껍질만 벗겨낸 쌀을 의미합니다. 현미에서 쌀 겨를 벗기고 쌀 눈을 남긴 것이 배암입니다. 쌀눈까지 제거한 것이 백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먹는 흰 쌀밥은 쌀눈을 제거하고 쌀겨를 제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쌀눈과 쌀겨에 정말 많은 영양분들이 거의 다 있어서 우리는 사실 백미를 먹는다는 것은 그 좋은 영양 성분들을 다 먹지 않는 거죠. 쌀의 영양 성분은 대부분 쌀겨와 쌀눈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소가 백미보다 도정하지 않은 쌀에 훨씬 더 많죠. 게다가 쌀겨와 쌀눈에는 피트산이라는 암 예방 물질이 있습니다. 피트산을 많이 섭취할수록 대장암 발생률이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암을 예방하는 주식으로는 백미보다 현미같이 색이 진한 쌀로 지은 밥이 더 좋습니다. 현미의 딱딱하고 거친 식감이 거슬린다면 백미를 섞거나 발화현미, 오븐도미, 칠분도미 이렇게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이제 현미에 대해서 거부감이 이제
많은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제 백미를 막 주로 드시다 보면은 이 현미의 식감 이런 것들이 되게 불편하게 느껴지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좋은 거는 다 현미에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어렵다 하시면은 현미 반, 백미 반 혹은 발효현미 혹은 5분 도미나 7분 도미를 드시면 그런 식감에 대한 문제를 조금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쌀 겨와 쌀 눈에는 지방이 있어서 산화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사두지 말고 한 달 먹을 양 정도 구입하셔서 그때그때 소비하는 게 좋고 밀폐용기에 담아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잡곡밥입니다. 잡곡밥. 잡곡밥은 뭐죠? 뭐 백미, 뭐 보리, 뭐 콩, 뭐 이런 기타 잡곡들 다 든 거죠. 식이섬유, 폴리페놀, 항산화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잡곡밥은 비만을 막고 건강에 유익한 웰빙식입니다. 잡곡은 종류마다 고유의 유효 성분들이 있는데요. 보리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 프로테아제가 생성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는 물질도 들어있습니다. 흑미의 검은색을 내는 성분은 폴리페놀의 하나인 안토시아닌인데요. 이 안토시아닌은 제가 과거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암을 예방하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그래서 흑미와 백미를 섞어서 먹으면 좋다. 물론 흑미만 먹으면 더 좋겠죠. 안토시아닌이 훨씬 많아지니까. 또 보리가 있습니다. 보리. 보리는 종류가 좀 있어요. 납작보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납작보리는 보리를 기계로 납작하게 누른 보리예요. 이 납작보리로 지은 밥은 여러 가지 채소와 양념을 넣고 비벼먹거나 말을 갈아 얹어 먹으면 맛있다고 하네요. 이게 납작보리입니다. 이제 보리를 기계로 누운 거죠. 그래서 납작합니다. 또 할맥이라는 게 있어요. 할맥. 이것도 보리인데 세로로 둘로 쪼개어 쌀처럼 다듬은 거예요. 할맥은 크기나 모양이 쌀과 비슷해서 쌀에 섞어서 먹으면은 겉돌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이게 다 비교하면 확 나요. 이제 암맥 같은 경우에 아까 누르는 거죠. 이게 압력을 가해서 납작하게 만든 거죠. 비교해 보면은 할맥은 이제 훨씬 더 입자가 이제 작고 잘랐으니까 아마 그렇겠죠.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맥은 이제 그 쌀과 같이 섞었을 때 그 약간 이질감, 이물감이 적다라는 거죠. 흑미. 흑미는 고대미의 하나로 쌀에 조금 섞어 밥을 지으면은 향이 구수하고 검은 빛이 도는 보라색이 됩니다. 정미. 정미 역시 고대미의 하나로 색소에 탄닌이 들어있습니다. 흑미와 마찬가지로 쌀에 조금 섞어서 밥을 지어 먹으면 맛있습니다. 메밀쌀도 있습니다. 메밀의 겉껍질을 벗겨낸 알맹이로 쌀에 20에서 30% 정도 섞어서 밥을 지으면은 메밀 특유의 풍미가 난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라이스, 샐러드나 리조토로 만들어 먹으면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뭐 이것저것 반찬을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인은 이제 늘 밥을 먹죠? 쌀밥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쌀밥을 그 주 곡식을 바꿔주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영양 성분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조금 불편해요. 왜냐면은 저희 어머니도 약간 좀 싫어하세요. 약간 좀 이 좋은 걸 다 알고 있지만 싫어해요. 좋은 거 알겠지만 당장 먹기가 불편한 거죠. 그런데 이제 먹다 보면 또 괜찮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몸에 좋은 거를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럼 가격적인 면에서도 이게 백미가 대량 생산돼서인지는 몰라도 백미가 조금 더 쌉니다. 근데 뭐 그렇게 엄청 부담될 정도는 아니고 조금 싼 정도니까 영양제 사 먹을 돈으로 백미 드시지 말고 현미에 투자하시면은 훨씬 더 많은 영양 성분, 자연 그들의 그 영양 성분을 이제 드실 수 있고요. 이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현미 드실 때 그 배아 성분, 그 이제 쌀 눈과 쌀 겨 이쪽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농약 성분이 이쪽에 좀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비싸긴 한데 기왕 어차피 건강 생각해서 먹는 거니까 기왕 이제 현미를 선택해 드신다 하신다면은 농약이 들어가지 않은 유기농 현미를 드실 것을 권하고 싶어요. 이거 어차피 건강 생각해서 먹는 거니까 건강에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격보다는 어차피 먹는 거니까 조금 돈을 더 주고 유기농 현미를 드시는 게 가장 좋다.
실제로 그 부분에 가장 농약이 많이 잔류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책에서 제가 읽어보면은. 그런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아, 그래, 나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뭐, 유기농 현미를 믿을 수 없다. 뭐, 말로만 유기농 아니냐, 이러신 분도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 농약 성분들을 충분히 잘 세척을 하시고 드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잘 몸에 좋은 곡식들, 몸에 좋은 밥을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항산화 밥상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식재료에 들어있는 항암 성분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책의 뒷부분에 이제 수많은 레시피들이 있습니다. 사실 항암 식단들이 몸에 좋은데 먹지 않는 이유는 별로 맛이 없으니까, 뭐 치킨이 맛있으니까 치킨을 먹는 거, 고기가 맛있으니까 고기를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만들어 먹어야지 좋은 거냐, 이 문제가 남는 건데,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 레시피, 이 책에 나온 레시피를 참고하신다면은 맛있는 항암 식단, 항암 음식을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는 만큼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